안녕하세요. 본격 그림책 팟캐스트. 작업은 안 하고 수다 떠는 사람들입니다. 월 1회나 2회 비정기적으로 팟빵, 유튜브, 아이폰 팟캐스트에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팟빵의 구독 회원이 현재 900명입니다. 우와. 유튜브 구독 회원은 312명이십니다. 팟빵의 청취율을 보면 평균 2,000회가 넘어요. 누가 그렇게 많이 근데 저희 구독 회원이 지난 1년간 보니까 84%를 소비해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구독 회원 듣는 분이 계속 들으시는. 그렇죠. 네. 충성도가 굉장히 높아서 저희는 진짜 찐 애청자로 이루어진 그런 그 방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듣기 시작하면 여러 번을 듣는다. 안 들은 사람이 있어도 한 번만 듣는 사람은 없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은 정말 작수사에 큰 힘이 됩니다. 함께 수다를 떱시다. 제잘제잘 초잘제잘. 오늘은 동유럽 작가의 그림책을 소개할 예정인데요. 오늘 소개할 작가님들은 부부예요. 로마나 로멘션. 그다음에 안드리 레시브.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우리 뭐 초반에 지금 발음 가지고 로멘션이냐 로마니신이냐 뭐 레시브냐 레시프냐 뭐 이러면서 말은 했지만 중요한 거는 우크라이나의 작가들입니다. 오늘 소개할 그림책으로는 2014년 책과 콩나무에서 나오고 천미나 선생님이 옮긴 밤하늘의 별을 다 세는 방법, 2018년 책빛에서 나오고 황현재 선생님이 옮긴 장갑, 2018년 길벗 어린이에서 나오고 김지혜 선생님이 옮긴 나는 본다. 이게 또 시리즈죠. 크게 작게 소곤소곤 이렇게 두 권이 같이 이렇게 연달아서 나오고요. 최근에 2022년 길벗 어린이에서 나오고 김지혜 선생님이 옮긴 움직이다. 이렇게 소개할 예정입니다. 작가들을 간단하게, 제가 이분들을 잘 알지를 못해요. 다만 저는 이분들을 볼로냐에서 이 나는 본다하고 크게 작게 소곤소곤 이게 그 라가치 논픽션 대상을 탈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너무 멋있어서. 그래서 이런 책을 만든 데가 어디였지? 말할 텐데 우크라이나래. 그래서 내가 우크라이나? 순간 어딘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남미야? 막 이러면서 우루과이랑 막 이러는 거죠. 예, 예. 그래서 막 근데 보니까 언어를 보니까 스페인 이나 뭐 포르투갈 그런 느낌이 아닌 거예요. 어디야 보니까 이게 동유럽인 거예요. 이 작가들은 1984년 동갑내기입니다. 굉장히 젊죠. 네, 진짜. 이분들 되게 재미있는 게 둘 다 고향도 같고 출신 학교도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리비우 국립예술 아카데미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 부인인 로마나 로멘션은 회화와 유리공예를. 그다음에 안드리 레시브는 예술 작품 보존과 복원을 공부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은 예술사에 되게 좀 능하신 것 같더라고요. 둘이서 2010년에 아그라프카라는 아트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책과 미술 작업을 하고 있고 뭐 전 세계의 뭐 그룹전이나 혹은 뭐 국내 국외의 개인전이나 굉장히 다양한 예술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둘이서 한 첫 그림책이 바로 밤하늘의 별을 다 세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게 제목 좀 원제하고는 좀 다르더라고요. 원제는 별과 양귀빛이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원제는 수학과 좀 관련이 없어 보이는 그런 느낌인데 우리나라에서는 풀어 쓴 제목을 쓴 것 같아요. 그 양귀빛이야시 깨알 같다 이럴 때 쓰던데요. 다른 책 최근에 진행한 책에서 봤는데 그렇구나. 이렇게 서양 애들은 양귀비 씨앗만하다, 태아가 양귀비 씨앗만하다 이런 표현을 봤거든요. 그럼 정말 작고 많다 뭐 이런 의미가 있나 보네요. 이 책으로 처음에 볼로냐 라가치상 오페라 프리마, 그러니까 신인들한테 주는 상을 탔어요. 그 다음에 뭐 라가치는 거의 무슨 내 거야 논픽션 라가치 논픽션 내 거야. 아니 론도의 전쟁으로 뉴 호라이즌을 타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크게 작게 소곤소곤 나는 본다로 논픽션 대상을 받았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에 거주하고 있죠. 우크라이나 지금 현재 전쟁 중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전쟁은 세계 전쟁으로 비화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아주 아슬아슬하게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요. 그 한복판에서 살고 있죠. 전쟁 중에도 그 움직이다가 나왔을 때 작가와의 만남, 줌 미팅을 했어요.
그런 활동을 하는 이유는 아마 전쟁 속에서도 러시아에게 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작가들만의 또 감성이지 않나, 마음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들이 살고 있는 르비우는 공격을 받기는 했는데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어서 피난민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져 있대요. 그 피난민 속에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아서 이들을 그렇게 전쟁으로 피폐해진 아이들의 어떤 마음을 어떤 식으로 추스리고 또 아울러 우크라이나의 이 상황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을까 고심을 하면서 작업을 하고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전쟁과 또 작가들의 이야기를 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와. 자, 저 너무 형식적이야. AI. 아니 그러니까 참 이 사람들 어떤 마음으로 있을까 너무 궁금하잖아요. 맞아요. 진짜. 지금 참 마음이 안 좋죠. 네. 맞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막 주목받기 시작한 그런 작가들인데 상황이 너무 안 좋게 이제 흘러가고 있어서 사실 우리가 이렇게 멀리서나마 좀 힘을 주고 또 작업 얘기를 하면서 그들의 어떤 활동을 좀 독려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집으로 사실 되게 오래전서부터 이 작가를 하자라고 얘기는 나오고 있었죠. 기회를 어떤 타이밍에 할 것인가 되게 고심을 했었는데요. 첫 번째 책으로 이제 제가 밤하늘의 별을 다 세는 방법, 이들의 첫 책이죠. 다행히 우리나라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책은 절판 절판은 됐어요. 네. 근데 네. 도서관에서. 네, 도서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아, 잘 안 팔렸다는 얘기죠, 사실. 근데 사실 감성이 이렇게 쉽게 다가설 수는 없지만 세상에 대해서 바라보는 어떤 관점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 도라라는 아이가 캐릭터로 나오는데 도라는 아주 유명한 수학자 부부 밑에서 태어나 자랐어요.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숫자와 계산과 온갖 종류의 공식들에 굉장히 능수능란한 아이죠. 세상은 수와 수로 이루어진 관념의 세계로 세상을 이해하는 아이예요. 수라는 게 뭡니까? 일단 세는 거죠. 세상을 세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인다. 늘 항상 세요. 도라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무조건 세요. 꽃이던 씨앗이던 쌀알이던 심지어는 새로 산 자기 원피스에 박힌 물방울 무늬까지 샌다고 해요. 그 세면서 이 아이는 그냥 단순히 샌다라고 문장은 나와 있지만 그림을 보면 거의 수학자. 아, 네. 이게 단순히 세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세상을 여러 가지 자기의 언어로 이해하고 있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재미있는 거는 장난 삼아서 땅바닥에 봉선화 씨앗을 펼쳐놓고 집에서 키우는 토끼인 피타고라스 모습을 만들고, 토끼 이름이 피타고라스예요. 그 다음에 까만 후추 열매로는 이웃집 고양이 보르헤스를 만들기도 했어요 라고 나오는데, 이 보르헤스는 아르헨티나의 소설가이자 시인 평론가로 알려져 있는데 이분의 소설과 시는 수와 밀접한 관계가 있대요. 저는 이분의 작품을 읽어보지는 않아가지고 명확하게 뭐 어떤 걸 의미하는지 모르지만 이 수학적인 관계를 이 소설이나 작품에 마치 이상이 시로 건축을 꿈꾼 것과 같이럼 그런 시도를 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고양이를 빗대서 보르헤스를 이제 끌어들였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자기 주변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또 세고 다녀요. 하나, 둘, 셋, 넷, 뭐 뭐든지 다 세. 그리고 뭐 심지어는 자기가 있는 도시의 밖은 전부 다 사막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막의 흙 알갱이, 모래 알갱이는 얼마나 될 것인가를 막 계산해 보기도 해요. 정말 수학적인 이론 머리는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영우? 아, 네. 우영우의 기억력과 관념적인 기호로서 세상을 파악하는 건 굉장히 다르거든요. 이 얘기에 의하면 별을 세다가 자기가 셀 수 있는 숫자의 어떤 범위를 넘어서는 걸 느껴요.
문장으로는 수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 수가 많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천문학적인 방법에서는 하나를 하나로 여기지 않더라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아는 거리를 1m로 만약에 계산을 해서 우주를 계산하잖아요. 수적으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많은 수를 필요로 하니까. 그래서 다시 그 수를 약속된 수를 압축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숫자의 개념을 바꿔서 별을 세거나 거리를 계산할 수밖에 없는 천문학적인 어떤 이유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도라는 아직 어린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어떤 수를 압축해서 가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헤아릴 수 없다라는 또 실패의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엄마 나는 이렇게 많은 숫자와 공식과 등식을 다 아는데 왜 밤하늘에 별을 다 셀 수 없을까요? 라고 얘기하니까 엄마가 도라를 품에 꼭 안고 대답을 했대요. 도라야 너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처음부터 차근차근 해나가기만 하면 된단다. 아무리 복잡한 일도 시작은 아주 간단하거든. 천천히 이렇게 세어봐. 하나, 둘, 셋. 언제 배우나? 뭐든지 무한한 것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은 아름답지만 그것이 실패한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다. 다시 시작을 하면 된다. 뭐 이 말에는 시작이 반이야. 뭐 이런 말도 될 수 있고 그런 거에 그렇게 굴하고 뭐 절망할 필요는 없단다. 다시 시작하면 또 길은 열릴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그림도 글도 엄청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내용이라 우리나라에서 안 팔려서 안 팔려서 절판이 되었군요. 절판이 된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그럴만 됐다. 네, 이거는 영미권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좀 어려워할 어렵게. 것 같아요. 굉장히 특별한 어떤 아이들 얘기긴 하잖아요. 타고난 천재성이 있는 아이의 얘기라서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혹시 두 작가 중에 한 명이 이런 사람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어요. 왠지 여자분이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 앞으로 이 뒤로 나오는 모든 책들이 굉장히 데이터 중심적인 논픽션에 가깝고 심지어는 옛날 이야기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내고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초 자료에 굉장히 중요한 그 감성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이런 학문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인생에 뭔가 깨우침을 주는 듯한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이건 단순히 사실 뭐 천재적인 아이가 여기 나오기는 하지만 글에서는 도라가 천재는 아닌 것처럼 묘사하고 있거든요. 그림에서 보여지는 아까 그런 이상한 공식들을 보여주면서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구나 라고 느껴지지만 사실 모든 아이들이 숫자를 센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뭐 백까지 세고 천까지 세고 만까지 세고 뭐 그럴 수는 있겠죠. 근데 본인이 셀 수 없는 어떤 단계에 오게 됐을 때 괜찮아, 다시 처음서부터 세면 돼 라고 얘기한다라는 거는 이거는 그냥 단순히 되게 천재성이 있는 아이 뭐 이런 게 아니라 아이라고 하는 세계에 대한 한계가 어떤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에도 괜찮아, 다시 처음서부터 시작해도 그건 실패가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한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더라고요. 해석을 그런 쪽으로 하지 않으면 이거는 진짜 수학자라. 근데 아니 원래 사실 학문을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가 한 2, 3년 공부한 애들이 제일 무섭다며 나 그 분야 좀 알아 이러고 되게 선무당처럼 헛소리를 찍찍 하는데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서면 내가 그 분야를 다 안다고 함부로 얘기하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 그런 학문에 대한 태도? 네, 그런 것도 얘기하는 것 같고. 예전에 읽었을 때는 좀 이 확대돼 있잖아요. 또 글자가 하나, 되게, 둘, 하나 둘 셋. 좀 이게 좀 손쉬운 결말, 어른이 해질 수 있는 손쉬운 결말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같이 다시 읽고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히려 더 진중하게 접근하는 걸로 보여서 조금 더 다르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호기심, 이 만사에 대한 사실 알매에 대한 호기심. 이 책은 있잖아, 한 번 볼 때 절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더라고. 그럴 것 같아요. 기본 그 자리에서 한 세 번은 다시 봐야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였지 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에 대한 작가의 의도를 읽는다기보다 내 생각을 좀 정리해야 되는 그런 책이기는 해요. 그림도 절대 친절하지 않고
여기에서 나오는 이런 기호들 있잖아요. 그다음에 뭐 도형이나 또 확률에 대한 이야기라던가 이런 것들이 도대체 얘가 지금 이 기호를 쓰는 이유가 뭘까? 이것도 하나의 언어인데 이 언어에 대한 예를 들면 지식이 없이 보면 되게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죠. 지금 이 아이가 막 그 기호를 쓰고 있는 점을 보니까 진짜 이 피타고라스가 옆에 있네요. 디테일한 설정. 피타고라스. 네. 뭐 위에 삼각형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근데 막 루트 나오고 루트 안에 막 분수가 들어가 있고. 그런 거 왜 자세히 보고 그래요? 저는 그런 건 이미지로. 아니 왜냐면 그림책은 이미지도 읽어드려야 되는 거니까 이 이미지를 의도한 그리고 이게 되게 우연적으로 그린 그림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하나 조사하고 모아가지고 다 빼곡하게 막 이유가 있는 이미지들을 다 찔러 넣은 것 같은데 저는 그걸 알려고 하면 머리 아프니까 겉핥기로. 근데 상당히 복잡해지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이 아이가 뭐 이제 1번, 2번, 3번, 4번에서 장소를 막 이동하는 그 그림이 나오는데 이 여자애가 가운데 그려져 있는데 물음표가 돼 있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자, 빨리 해석해 봅시다. 이 뒤에 손가락이 있잖아요. 이쪽으로 가시오. 근데 이게 뭐가 있을까? 이게 아니면 뭘까? 이게 맞는 걸까? 응. 이게 수학과 무슨 관계가 있는 어떻게 걸까? 보면 일로 가면은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 지금 알려준 위치로 가면은 끝나고 이렇게 2번으로 가려면 이렇게 아래로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밑에 숫자가 있잖아요. 그 거리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거리의 숫자? 아닐까요? 거리의 숫자? 여기 무슨 말이야? 밑에. 여기에 숫자. 이 밑에. 네. 얼마큼 가면은 뭐가 있을 것이다. 뭐가 나올까? 이런 거 아닐까요? 그냥 직관적으로 봤을 때? 정말 깨알같이 뭐가 있군요. 그렇다면 이거에, 이 책의 연령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저도 그 고민이 제일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이 제목, 아까 원제가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별과 연기빛이야? 이렇게 봤을 때는 뭐 한 초등 2학년부터 또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막상 열어보면 이미지적으로도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렇게 개념적으로도 뭐 그냥 설명은 다 붙여놨지만 각주 뭐 보르헤스가 어떤 인물이다 했지만 아까 말씀, 공공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 그 안에 그 사람이 어떤 작품을 쓰는지까지 알아내서 연결하면 더 재밌게 읽히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되게 성인형에 가까운 책처럼 맞아요. 느껴지더라고요. 중간중간에 작가들이 교양처럼 나오는데 이 나는 본단가 크게 작게 소근소근인가 거기에도 지식을 요구하는 어떤 이 사람들의 모든 이미지가 배경 맞아요. 아는 만큼 보이는 그게 워낙에 똑똑히, 커서 똑똑히. 그러니까 나를 약간 네. 내가 무식함을 드러난다. 근데 저는 진짜 겉핥기로 보긴 하거든요. 어린이들도 그러지 않을까? 그냥 아는 만큼 보고 또 옆에서 이렇게 어른들이 아는 거 나오면 이거다? 하고 조금씩 설명도 붙여주고 이렇게 지도처럼 나와있는 구조는 애들이 되게 재밌어 할 것 같아요. 이런 거 다 해보잖아요. 지금 제가 도서관에서 밤하늘의 별을 다 세는 방법 빌려왔는데 여기 어린이들이 연필로 다 그 네, 역시. 미로찾기 하고 그 점읽기 하고 이미 지나간 네, 다 수행을 해놨습니다. 어린이들은 이렇게 즐기겠죠. 더 자세히 볼 거예요, 그죠? 이게 네네, 무슨 의미인지 몰라서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어려운 거는 어쩔 수 없이 또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조금 더 자연스럽게 보이는 게 있을래나 어떤 자기네 동네의 이미지를 뭔가 이렇게 좀 집어 넣었을 것 같아서 이 도시나 이런 표현을 할 때 그리고 여기에 보면 도라의 방에는 태양계의 모형과 별이 반짝이는 밤하늘을 그린 지도와 갖가지 운석들로 가득했어요 라고 있는데 부자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수학의 운석을 모았어. 엄마 아빠가 수학 교수? 수학 네, 그래요? 네, 수학자라고. 네, 네. 유명하대요. 그 유명한 수학자들이 돈 잘 버나? 뭐 이런 거 모을 정도는 되나 보죠. 근데 이거 내가 알기로는 운석이 되게 비싼 걸로 그러니까요. 알고 있거든요. 이런 걸 디테일하게. 여기 부잣집 딸이었어.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자기 집 앞에 운석이 떨어져. 아니, 죽어. 아니, 이번에 그 필즈상 받은 우리나라 수학자도 부모님이 뭐 수학자는 아니지만 다 학자들이잖아요. 아, 그래요? 네.
다 교수님들이고 각자의 분야에서 굉장히 일가를 이룬 그런 분들이라고 들었는데 그런 게 있겠죠 아무래도. 근데 그분도 어렸을 때 미국에서 태어나가지고 네 그러니까 아예 미국 부모님이 그걸... 아마 유학할 때 거기서 태어났어서 근데 나중에는 여기 와서 뭐 대학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이렇게 진행한 것 같이처럼 얘기를 하는데 저는 기본 교육을 다 저쪽에서 받고 와서 아니요. 한국에서 그런 거 아닐까? 아, 한국에서 그리고 저기 상문고 다니다가 자퇴. 그러니까 학교에 적응 못해서 그래서 검정고시로 대학 갔다고. 아, 진짜. 그래서 온갖 기호와 공식과 숫자가 난무하기는 하지만 이거를 뭔가 알아내는 것 자체, 알아내려고 하는 것 자체는 좀 무모한 것 같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책을 보면 이 책이 아유, 싫어집니다. 진짜, 네. 수학을 포기한 그냥 이미지다라고 생각을 보시고 수포자로서 아주 저는 진짜 공식 이런 거 하나도 이해 안 되고 알고 싶지도 않고 그냥 그런 것들이 바닥에 깔려있는 이 이미지들이 너무 예뻐가지고 작가들을 좋아하거든요. 아니야, 그래도 나는 작가들이 하려고 하는 의도를 좀 읽어드리려고 하는 시도라도 죄송합니다. 시도라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러다가 싫어질까봐 아, 싫어진다기보다 그냥 아 작가들 굉장히 똑똑하구나 라는 그런 느낌 과연 근데 누군가가 이런 그림책에 들어간 좀 어떤 수학적인 의미들을 좀 풀어주면 더 재밌겠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네, 들어요. 왜 작가들은 이런 놀이를 했을까 라고 하는 부분. 마지막에 특히 이제 다시 어렸을 때 놀이처럼 이거 뭐라 그러죠? 땀따먹기? 깽깽이. 아, 포즈는 깽깽이에요. 포즈는 깽깽이. 동네마다 이름이 다 다르잖아요. 전라도에서는 깽깽이라 했어요. 전라북도에서는 깽깽이라고 안 했는데 뭐였지? 오징어 게임 아니에요? 역시 MZ 세대 다릅니다. 그 오징어 게임 같이럼 이렇게 우리 땅따먹기라 그래. 저는 어렸을 때 땅따먹기. 땅따먹기는 우리 다른 거였는데 사방치기? 그래? 뭐죠? 사방치기? 아닌데 그 뭐지? 사방치기 땅따먹기 아니야? 이렇게 네모나게 해가지고 그어서 중간에 X표 치고 저쪽 사각형 두 개 있고 앞에 사각형 두 개 있고 근데 우리는 돌을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 두 번, 세 번 튕겨가지고 만들 땅을 만드는 거야. 아 진짜? 그래가지고 그게 땅따먹기. 맞아. 진짜? 되게 어렵네요. 그 은근 재밌었는데 그 부동산 넓히는 부루마블 그때부터 부동산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 숫자를 먹으면 반대편이 그 숫자를 못 지나가니까 그래서 점프를 해야 되는 막 이런 거였던 것 같아. 그러니까 비슷하긴 한데 어쨌든 그때도 숫자로 이루어졌었거든. 맞아요. 또 우리 놀이의 선배들로부터 자연스럽게 전수 받아가지고 놀이를 했을 뿐인데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 처음서부터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자라는 그 마지막 문구 있는 네, 이제 이 깽깽이가 들어간다. 오징어 게임이 들어간다. 자, 다시 처음서부터 시작해보자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놀이였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그림도 어린아이가 이렇게 그린 것처럼 들어가는 걸 보면 처음에 대한 이미지를 이렇게 주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분명히 이 항성에 대한 이런 도표나 그래픽 같은 것도 분명히 처음에 우주를 보는 천문도 하고 연관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처음을 의미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게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 옆에 나온 이 빨간 야매 같은 것도 이 몸에 나온 있는 뭐 그런 거 아니에요 혹시? 아까 전에 봉선화 씨앗 이정면에서 나왔어. 어디서 뭔가 본 것 같은데. 이 앞에서 약간 비슷한 이게 나오기는 해요. 그게 그 원제에 있었던 양귀비 씨앗 그런 의미지 않을까요? 양귀비가. 보다. 근데 계속 약간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계속.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양귀비라 그러면 약간 대마초 뭐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봉선화 씨앗이라고 바꾼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근데 정작 봉선화 씨앗을 본 적이 있나? 봉숭아 씨앗은 좀 많이 따봐. 심어 보니까 턱 선대에 턱하고 터지는 거. 진짜 깨하고 비슷하죠. 맞아. 그걸로
깨처럼 이렇게 소꿉놀이를 쓰겠다. 아, 진짜? 그렇게 했어? 제가 소꿉놀이 좀 했습니다. 분꽃은 이렇게 딱 열면 진짜 분 나오잖아요. 나 그런 놀이를 안 했던 것 같은데. 혹시 서울 여자. 아니에요, 저도 소꿉놀이 했는데 어째서. 그런 놀이를 하는 게, 나는 주로 남자애들이랑 진흙탕에서 막 놀았던 것 같아. 논밭, 막 이런 데 가서 놀고. 막 꽃놀이, 소꿉놀이, 막 이런 걸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아, 은근히 그게 나름 창의적이에요. 글쎄, 진짜 너무 좋았던 게, 그 장독 깨진 거를 우리 너무 좋아했어요. 그거를 빠으면, 고춧가루가 되고. 아, 맞아, 맞아. 장독 깨진 거, 그때는 막 밖에 장독 깨진 게 은근히 널러 다녀가지고. 맞아, 되게 많았어. 그거 주우면 완전 너무 신나가지고. 빠가지고 했는데 그거를 고춧가루로 삼지는 않았던 것 같아. 그냥 내 생각에도 뭔가 고춧가루랑 비슷해라고 생각했는데 소금놀이 잘 안 했으니까. 자, 그럼 만약에 돌아왔으면 그 고춧가루가 몇 알갱이 몇 알갱이 될 것인가 막 고민했을 텐데 우리는 그걸 그냥 소꿉놀이로 썼다. 애들 중에 이렇게 수학이 아니고 더라도 뭐 공룡, 차 이런 거에 집착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아이들의 약간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성향 같은 게 그런 아이들이 있고 또 이제 별로 집착하는 거 덜한 애들이 있고. 그게 약간 좀 뭔가 공통된 어떤 특징 아닐까. 그러니까 세상을 어떻게든 세상이 너무 넓고 큰데 아이들식으로 좀 이해해보려고 하는 몸부림? 뭐 이런 거? 근데 내가 이번에 이제 조카가 왔다 갔잖아요. 이 조카가 무슨 영재반에 다닌대요, 둘째가. 그래서 유심히 봤는데 내가 아무리 봐도 얘는 영재. 우리가 생각하는 영재는 아닌 것 같은데 왜 영재반에 들어갔을까 하는데 그렇게 단적으로 딱 보인 적이 한 번 있었는데 뭐 목욕을 하고 나와서 코모 나랑 이거 놀아요 그러더라고. 의자가 4개씩 색깔이 달라. 근데 그거를 쌓기 놀이를 하는 거야. 누가 더 높이 쌓나. 정말 평범한 의자인데 약간 그 안에 있는 모양이 좀 틀린 의자, 플라스틱 의자거든요. 그래서 요만한 거를 이제 쌓기 시작하는데 깜짝 놀랐어. 그거를 이렇게 쌓는 그 무게중심을 얘가 정말 잘 찾아서 되게 경이롭게 높게 쌓더라고. 그거를 건축영재. 건축영재. 아니야. 그게 나중에 이제 어떤 이런 관념적인 걸로 다시 발현될지는 모르겠지만 아이가 거기에 집중을 하면서 되게 창의롭게 그거를 쌓는 걸 보면서 아 이거 되게 특이하다. 나는 되게 정형화돼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한 줄로 얘를 막 이렇게 엎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쌓다 난 쓰러졌어. 얘가 이렇게 보더니 어 고모 그거 되게 좋은 방법이래. 그러면서 그거를 쌓는데 더 높이 쌓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되게 내가 나는 그냥 추상적으로 이렇게 싸면 어떨까 한 두세 번 하고 실패하면 딱 말하는데 걔는 거기에서 원리를 약간 터득해가지고 더 높이 쌓는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는데 문제는 걔가 그거를 언어화하지는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어떤 뭐 수학이나 그 다음에 그냥 단어나 그 무언가로 내가 이것을 왜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그 언어화는 전혀 못하고 있구나. 그 사이에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재미있게 들었었는데 아이들한테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아이가 그게 이제 발현이 됐으니까 학교에서는 걔를 그런 부분에 관심을 두고 쳐다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나라 초등학교에서 만약에 그런 쌓기를 잘하는 아이가 있다면 걔를 영재반에 넣을까? 아니죠. 지나치게 인지적인 능력에만 그래서 되게 신기했어. 그런 점수를 주는 게 우리나라는 좀 있어서 어떻게 얘를 보고 있는지 관찰하려고 하는 그 의도가 느껴져서 재밌네. 미국 초등학교 돌아가 우리나라에 왔으면 굉장히 수학 경시대 막 이런 거 다 1등. 그렇지. 자, 두 번째 장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사실 보여드려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말이죠. 되게 귀여운 책가방이 있답니다. 일세 일세 한정. 그게 다 했어. 이렇게 빨간색 이렇게 펠트천으로 이렇게 장갑 모양 이렇게 참 근데 참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거리도 있고 장갑 모양을 낸 구멍을 뚫은 나머지를 네 여기에 옆에서 이제 끈에 달아줬어. 네, 거리처럼 해가지고 이 책 가방이 있는 책 이런 마케팅이 잘 없거든요 사실. 귀찮은 마케팅. 귀용이 꽤 들었을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이것이 이렇게 만들어냈던 의미가 있더라고요. 왜냐면 이
저기 보도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아까 작가들이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지금 첫 책을 방금 전에 우리 밤하늘의 별을 다 세는 방법을 소개를 했는데 두 작가가 이제 익숙한 동화를 자기들만의 시각적인 해석과 방법으로 이제 다시 설명하기로 결정하고 이제 수작업으로 처음에 그림책을 만들어서 우크라이나 출판사들한테 다 보냈는데 이거 너무 낯선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이 방식들이 낯설어서 출판사들이 이제 출간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가지고 작가들이 출판사에 그럼 거절 당했으면은 포기해야 되는데 포기하지 않고서 자기들이 저축해 놓은 돈을 털어서 100권의 책을 인쇄한 다음에 실제로 거기서 또 빨간 페트천에 아 진짜 네 이 장갑 구멍의 모양을 낸 책 케이스를 만든 다음에 인터넷을 이용해서 이제 자기들이 판매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일종의 독립 출판 역시 신세대 네 독립 출판으로 이제 이 책이 이렇게 갖고 이 반응이 좀 뜨거웠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 다음엔 역으로 출판사에서 우리랑 같이 내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출간이 되었던 그런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시나 화이트 레이븐스 BIB 특별상을 수상한 작품이고요. 이게 아마 원서도 그렇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봤을 때는 되게 무난한 표지와 외형인데 이렇게 책 케이스에 들어갔을 때 뭔가 조금 더 네, 도드라져 보이는 그 디자인이긴 한 것 같아요. 되게 신선했어요. 책 우리나라에 나왔을 때도 어머 이건 뭐야? 말하면서 아, 다들 가방에, 이건 사야 해. 아, 다들 가방에 올리시더라고요. 가방에 올려가지고 다들 네. 그래서 장갑을 제가 이제 소개할 텐데 여기 가을호 안에 써있잖아요. 우크라이나 민화. 이 얘기는 진짜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알고 있는 그 장갑에 막 동물들 많이 들어가는 그런 이야기인데 조그만 장갑이 어떻게 그 커다란 맞아요. 근데 그 얘기는 계속 봐왔는데 뭔가 저는 우크라이나 어렸을 때 봤을 때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를 잘 인지하지 못하니까 왜냐하면 이게... 우리는 러시아로 알고 네, 그 소련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민화라는 걸 모르고 있다가 여기서 조금 더 각인이 된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장을 열어보면 이야기는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랑 똑같아요. 할아버지가 숲속을 걸어가다가 장갑 하나를 떨어뜨리고 이제 그걸 발견한 동물들이 다 이렇게 들어가는 이야기인데 여기서는 이제 이미지적으로 진짜 손가락 장갑이 등장을 하고 그 장갑 안으로 이제 동물들이 그 생각은 했었던 것 같아요. 항상 이 이야기를 보면서 왜 장갑이 늘어나지 않고 계속 동물들이 쑥쑥쑥쑥 들어가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어떻게 있을까에 대해서는 잘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 같고 그냥 다 뒤엉켜서 있겠거니 했어요. 너무 추운 날 이 따뜻함을 찾아서 들어간 이야기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 작가들은 그런 고전적인 이야기에 덧대서 현대적으로 아 얘네들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우리가 보여주겠다. 장갑 건축. 장갑 안에 아파트가 네. 있어. 장갑 아파트를 이제 생각을 하기로 하고 사실상 이 동물들이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 입주자. 그래서 분양을 받아서. 분양. 약간 들어. 네 맞아요. 당첨된 것처럼 이제 생쥐가 딱 봤을 때 내가 딱 살기에 알맞은 곳이로군 하고 이제 다음에 들어온 개구리도 누가 살고 있니 물어봤더니 생쥐가 살고 있어. 나도 들어가게 해줘. 이러면서 둘이야 하는데 이제 이 왼쪽 이미지는 이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이야기로 이렇게 진행이 되지만 오른쪽에 보여지는 이 장갑 아파트의 이미지는 아 이들이 어떻게 들어가고 있는지를 이제 느끼게끔 네, 하나하나씩 방을 만들어 네 창문을 만들어주면서 네 방을 이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뭐 토끼도 들어가고 여우도 들어가고 늑대도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장갑 아파트 입주자들이 점점 이렇게 늘어나는 이야기예요. 마지막에는 이제 거의 작은 동물로 시작해서 커다란 동물들로 이어지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재밌는 게 뭐였냐면 손가락 장갑이니까 먼저 입주한 애들은 주로 손가락 안에 살고 있더라고요. 역시 큰 애들을 위해서 배려했던 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계속 바깥의 이미지만 처음에는 보여주다가 거의 막바지에는 이제 내부 이미지 같은 거를 이제 그림으로 이제 그려놓은 페이지가 등장하는데 이 장면이 저는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름 다들 만족스럽게 살아가고 있어요. 되게 좁은 원룸에서 할 거다 하면서 살고 있고 막 여기에 늑대일 것 같은데 세 번째 손가락에 있는 늑대는 음악을 좋아하나 봐요. 기타를 안고 살면서 이렇게 위에 추금기도 있고 그 동물들의 캐릭터 같은 것도 이제 작가들이 구상을 해가지고 이 안에 넣어놨고 전 진짜 놀랐던 게 뭐냐면 이 복층인가요? G. G
쥐의 집이 제일 부러웠습니다. 역시 제일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엄지를 선점했거든요. 그래서 위층에서는 막 보글보글 스프 끓이고 있고 그 아래서는 TV도 보고 이렇게 의자 들고 되게 여유롭게 살아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장갑 아파트가 나오고 다시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제 할아버지가 다시 장갑을 찾으러 오고 그 동물들은 다시 밖으로 나가서 사라지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 계절적 배경이 좀 사라져 있더라고요. 이번 이야기에는. 이게 원래는 겨울에 추워서 들어가는 이야기가 맞죠. 지금 가지고 네. 오신. 맞아요. 장갑이니까. 네네. 그쵸 그쵸. 네. 그런 계절적인 그런 배경들은 다 지워버리고 그냥 담백하게 그냥 동물들이 장갑을 발견했고 거기 들어가 볼게 하고 아파트를 이렇게 그려보는 이야기로 진행을 해서 이렇게 끝이 났고 마지막에 보면은 이 장갑 아파트 안내도가 굉장히 크게 포스터로 또 이렇게 보너스가 들어있어요. 찢어가지고 이렇게 잘라볼 수 있네요. 네. 책에 이제 매달려 있는 거죠. 네. 이것도 다 돈이야. 그래서 약간 뭔가 컬러링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붙어져 있는 부록까지. 이게 제본에 이렇게 넣는 게 쉽지 않아. 뭔가 더 확 커다란 장갑의 이미지를 조금 더 극대화해서 확 보여주고 싶어서 아마 이 장면이 들어갔지 않았을까 싶기는 해요. 근데 이게 원서에도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재밌게 따로 줬을 수도 있고 책에 붙였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고 사실 이 책이 가장 더 재밌는 거는 굉장히 다양한 기법으로 표현된 그림들인 건데 어쨌든 장갑은 진짜 실제 그 실사 장갑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다른 부분들은 그냥 콜라주처럼 뭔가 오려서 사진을 오려서 이미지를 표현하는데 근데 사실 등장하는 동물들의 그 이미지 자체도 다 그 직물들 뭐 니트 같은 같이 보여지는 그런 이미지들을 다 조합해가지고 했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누가 들어가 있니라고 물어볼 때 개구리 픽토그램처럼 들어가 네네 있어요. 이 말을 몰랐는데 감사합니다. 그 글자로도 앞에 표현하지만 계속 이 사실 중복되는 그 단어들일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픽토그램으로 이미지적으로 누가 들어가 있다는 거를 입주해 있다는 거를 이렇게 영광스러운 입주자의 그 뭐랄까 증명사진처럼 옆에서 그렇게 그려져 있는 거 이런 것도 되게 재밌는 요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글자도 시원시원하게 맞아요. 꽉꽉 채워서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거의 그 7명의 동물들이 등장하고 7명의 동물들이 이렇게 상주하는 장갑 아파트라는 조금 재밌는 상상력을 발휘했던 그림인 것 같아요. 이거는 어른들도 되게 좋아했었는데 아이들도 되게 재밌게 읽더라고요. 저도 다 아는 얘기였는데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보는 재미가 있었어요. 확실히 사실 이야기의 매력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이 작가들이 확실히 정말 수학에 미쳐있는 작가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해주는 옛날 이야기지 않나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떻게 그쵸. 이렇게 표현을 하지? 그리고 그 구조적으로 장갑 안에 들어갔을 때 어떤 식으로 점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도 사실 수학적 사고라고 그쵸. 저는 보이거든요. 네, 밤하늘의 별을 세는 방법에 나온 그 도식표가 그대로 여기에 적용돼서 들어가 있고 나무나 어떤 대상들이 나올 때 다 셀 수 있게끔 다 분리해가지고 늘어놓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픽 자체가. 굉장히 재미있는 방식으로 풀어봤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얘기하세요. 막말 토끼님이 가져온 그 장갑 다른 책을 보니까 이 사람 그림 그린 사람 누구죠? 에우게니 M. 라초프. 저래서 더 러시아 책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게 러시아 미나로 우리한테 처음에 소개가 됐었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라는 이름에 대한 인식이 옛날에는 잘 없었죠. 맞아요. 저기는 보니까 벙어리 장갑인데요. 맞아요. 맞아요. 원래는 그런 나눠져 있는 개념의 어떤 그런 공간이 아니라 그냥 다 시베리아 들어가는. 톰스크에서 태어났습니다네요. 시베리아. 이 에우게니 라초프 이 사람은 한림출판사판인데 이 사람은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이 맞는 거죠. 그 저 장갑이 가죽 장갑에 옛날 진짜 그 러시아 사람이 쓸 것 같은 강추위에 꼭 필요한 장갑 같은 느낌의 이미지였다면 이건 조금 더 일상적인 그렇죠. 네, 손가락 많이 안 추운 현대 저기 동대문 시장에 가서 구할 수 있는 그런 장갑들이죠. 맞아요. 어린이들이 쓰는 열나는 털실. 네. 동물 가죽. 왠지 스마트폰도 될 것 같은 이미지가 있어요. 근데 저 라초프가 만들었던 저판에 우리가 굉장히 세뇌당해 있어가지고 그림책으로 사실 이 로마냐 그 안드리가 만든 장갑의 책에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는 거야.
되게 익숙한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이미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떠한 감성도 도와주지 않아. 어, 맞아요.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왜 이수지 선생님이 바캉스 얘기하면서 막 볼로냐 같은 데 가면 이제 유럽 작가들이 다 독립 출판하면서 이렇게 옛 이야기 가지고 온갖 실험들을 다 하는 걸 보면서 그런 걸 해보고 싶어가지고 바캉스 프로젝트를 작가들하고 하게 됐다고 하는 이 작가들의 이 작품들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그러게요. 이거 말고 커다란 숨무도 그거는 아그라푸카 이름으로 나와가지고 지금 같이 조회가 안 돼요. 그게 비룡소에서 나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 저도 책 표지만 봤는데. 네. 기억은 넓힌다. 네, 커다란 숨무도 표지 보면 이 장갑하고 되게 비슷한 느낌이에요. 네, 그 커다란 숨무도 우크라이나 미나죠? 모르겠네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느낌. 네. 그러니까 그 자신들의 어떤 모국의 그런 전통적인 이야기들을 좀 각색하는데 흥미가 되게 많이 있는. 네. 지금 커다란 숨무 책 소개 글을 잠깐 읽었는데 그런 내용이 있네요. 톨스토이가 이야기를 이렇게 소개해가지고 러시아 이야기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우크라이나? 사실은 우크라이나의 어떤 어린이 잡지에 처음 실렸었고 옛 이야기가 아니라 뭔가 좀 만들어진 이야기. 그렇구나. 네. 아, 옛 이야기를 개작해가지고 거기에 실렸나 보다. 그래서 그 커다란 숨무 내용을 보면 좀 자기 우크라이나 문화 같은 거를 잘 표현하려고 되게 애를 썼다고 하네요. 오, 진짜 그렇네요. 알록달록 막 그 우크라이나 전통 의상 이런 거 좀 나오고 그런 거. 네. 그것도 한번 봐야 되겠네요. 그럴까요? 전혀 몰랐네. 제가 이걸 얘기한다는 게 까먹었었어요. 또 여기 커다란 숨무의 원조는 우크라이나 어린이 잡지에서 시작된다네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작품 성향이 우크라이나 전통성에 되게 좀 기대어 있는 것 같아요. 정체성, 그다음에 현대화. 그거에 쪽에. 대한 자부심 같은 것도 느껴져요. 어떤 면에서는. 네, 이 작은 장갑 안에, 그러니까 보통 이미지를 이렇게 더 직접적으로 보여주잖아요. 보통 이 장갑 안에 뭐 여기 토끼가 들어갔어, 뭐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내내 보여주지 않고 창문만 보여주면서 여기 살고 있을 것이다라고만 이제 인지하게 해놓는 어떤 이것도 생각해 보면 다 차례차례 뭔가 이미 계획을 이렇게 하고 있었더라고요. 보면은 이거는 왜냐면 계속 점차적으로 생기는 거니까 여기 뭐 여기 처음에 들어간 게 쥐일 것이고 쥐의 집일 것이고 어쨌든 안에 내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궁금증을 호기심을 좀 일으키게 하고 마지막에 이제 설계도면처럼 도면을 공개했을 때 그러니까 이 장갑 이야기를 이야기로 들으면 에이 말도 안 돼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어린이들이 괜히 딴질거리면서 그게 어떻게 가능해 그 막 커다란 막 곰도 들어가고 근데 그거를 이 사람들도 똑같이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말도 안 돼 하다가도 아니야 할 수 있어 한번 말이 되게 한번 해볼까? 그게 우크라이나의 어떤 감성이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어떤 개체? 다양한 것들이 한 대에 이렇게 어울려져서 같이 서로 막 배척하지 않고 어울려져서 살 수 있어라고 하는 그런 감성이 되게 우크라이나 감성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언뜻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옛 이야기들이 이제 내려온다. 사실 근데 어떤 자루에 다양한 것들이 들어가서 같이 거기서 공생한다는 옛날 이야기는 되게 독특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어쨌든 여기는 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한 대에 어울려져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근데 여기는 각각의 공간을 이제 부여한 것들이 조금 이게 진짜 현대적인 그런 생각과 이미지였던 것 같아요. 개인주의적인. 네, 옛날에 거리가 아니었어. 한 공간 안에서 연대하고 이제 공존하고 있지만 다 각각 자기만의 방이 있다. 약간 그런 지점이 그러니까 좀. 그 라초프의 저거는 단칸 셋방 같은 느낌이네요. 이건 굉장히 이 라초프판은 굉장히 뭐랄까요. 진짜 전통적인 그림인데 나름 거기다가 이렇게 이미지 속에 당위성을 부여하려고 되게 애를 쓰면서 맞아. 네, 아래쪽에 막 나무로 받침도 하고 네. 덧대가지고 집처럼 약간 집처럼 뭔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 네. 이게 어쩌면 지형적인 혹은 문화적인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담고 있는 이미지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일단 장갑 모양부터 저기 로마나 안드리가 만든 이미지와 라초프가 만든 이미지가 워낙 달라서 저거는 저 시대에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그 생활의 느낌을 좀 보여주는 것 같고 이 라초프판에도 은근히 전통 의상 같은 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아마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이 사람의 그런 러시아적인 배경이지 않을까 싶어요.
또 라초프파는 그때 당시에 소련이 여러 나라가 이제 연합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민족성을 조금 상징해서 다 같이 이 소련이라고 하는 장갑에 이렇게 잘 모여서 서로 단결해서 살자 뭐 이런 의미도 그, 저 약간 정치적인 약간 이야기 그거가 있다라고 들었어요. 선동적인 면이 있는 거네요. 그런 사람 나왔지. 그러네요. 저게 만약에 우크라이나만의 어떤 민화다라고 그러면 당시에 출간이 안 됐을 거야. 하나의 중국 같은 건가? 그렇지. 그렇지. 그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갑자기 정이 떨어지네. 개별성을 존중하라고. 이게 현대적인 잠깐 보십시오. 현대적으로. 그런 면에선 진짜 그러면은 출판사들이 왜 거절했는지도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그렇게 독특한 구성은 아니잖아요. 저는 사실 아까 밤하늘에 노래하는 방법이 훨씬 더 이미지적으로 난해하고 이렇게 확 한 번에 안 읽히는 느낌인데 오히려 장갑은 이야기 자체도 익숙하고 뭐 이미지도 풀어내는 방식이 새로웠는데 지금 딱 말씀하신 대로 뭔가 이 책이 가지고 있던 어떤 그런 가치를 아예 완전히 전환시키는 거니까 출판사들이 좀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낯설어 하고 힘들어 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우리 하나 되어 함께 잘 살아요. 이렇게 같은 좁은 공간을 우리 각자 잘 나눠서 써봐요. 근데 이거 너무 우리가 막 지금도 쓰는 말이잖아요. 이 좁은 땅덩이. 뭐 얼마나 더 잘 살자고 다들. 그러네요. 그냥 같이 살아야지. 맞아. 아니 근데 난 잘 나눠서.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우리는 반토막이 나 있는데. 그래도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좀 다양성을 구축해야 되는 상황이라 장갑의 의미가 그러니까 저게 전체주의라는 얘기는 아니라 뭔가 어우러져서 살 필요는 있다. 지금 되게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있는 이 홍대 주변만 해도 나는 여기가 가끔 이 홍대 주변 대로를 걷다 보면 대한민국인가? 진짜 다양한 언어가 들리더라고요. 저 요즘 밤에 그쪽 홍대 쪽으로 산책을 자주 가는데 우리 집 어린이가 망고에 꽂혀가지고 망고를 먹으러 고망고 1,500원짜리 고망고 사 먹으러 맨날 그쪽에 가는데 진짜 언어가 너무 다양하게 들려가지고 알아들을 순 없지만 그렇더라고요. 여행 온 기분이에요 맨날. 아 그리고 되게 재밌었던 게 번역가의 서재 있잖아. 네네. 거기에서 무슨 책을 읽고 토론하는 뭐 이런 모임을 했더라고. 일서를 원서로. 원서로요? 근데 거기에 외국인이 있더라고. 그게 되게 신기하더라고. 일본 일서를 읽는데 서양이가 와가지고 같이 일서를 읽고 있는 거야. 와. 야, 이게 이제 문화가 우리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장갑은 여기까지 얘기하고 네. 자, 세 번째 하이라이트. 너무스러운데요. 나는 본다와 크게 작게 소곤소곤인데요. 저는 나는 본다 위주로 네.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책이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야 될지 되게 고민이 많이 되는 책인 것 같아요. 되게 어려워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2018년도 볼로냐 라가치상 위너상을 탔기도 했고 또 BIB에서 황금패상 수상자이기도 해요. 황금패상이 제일 큰 상인가요? 아닐걸요. 아니에요. 그랑프리가 세 번째인가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황금패가 그거 아닐까? 황금패가? 플라크 뭐 어쩌고저쩌고 그거여가지고. 골드 플라크? 뭐 해가지고. 아무튼 네, 아주 최고는 아니에요. 아, 네. 뭐 수상자. 이름이 되게 멋있어 보인다. 황금패상에서. 이 책과 연결된 책이 사실 그게... 소리에 대한 사운드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번역하시는 분을 음악 전공하신 분을 번역을 맡기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책은 논픽션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제가 소개를 할 때 스토리는 사실 크게 없어요. 가장 큰 줄기는 아침부터 밤까지 이어지는 소녀와 올빼미의 여행을 따라서 눈으로 보는 모든 것을 과학적인 원리와 다양한 사례들로 마치 인포그래픽을 이렇게 편집해 놓은 것 같은 느낌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첫 면지에서부터 딱 직관적으로 딱 보여져요. 눈이 감겨졌다? 뜨는 걸로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그리고 나서 점자가 나오거든요. 제가 지금 이제 농학교에서 잠깐 이제 일을 하는데 그 옆에 맹학교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옆에 맹학교 분들이 가끔 선생님도 맹학교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점자나 이런 뭐 지팡이 짚고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 자주 보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런 것들이 그 앞에 가면 되게 잘 돼 있어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느꼈던 게, 아, 이 점자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게 만국 공통으로 이게 번역이 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책이 다 나와 있어요. 그렇지. 여섯 개의 점으로 모든 언어를, 알파벳을 구현을 할 수 있다는 걸 저는 이 책을 통해서 확실히 딱 느꼈거든요. 보면은 원서와 거의 비슷한데 사실 알파벳이 나온 부분이라든가 약간의 몇 페이지는 조금 이렇게 다르게 한국어로 네, 변환되어서 네, 다시 보여주고 있죠. 네, 변환되어서 보여주거나 색깔이 살짝 다르거나 네, 하는 경우가 살짝 있더라고요. 그래도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네, 손색이 없을 정도로 이제 거의 비슷하게 나왔고 이 책에서는 소녀와 올빼미가 여행을 하면서 복잡하고 정교한 사람의 눈의 기능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어둠에서 밝음, 우리가 다른 사람의 눈을 보았을 때 어떤 눈동자의 색깔까지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눈 모양도. 네, 눈 모양도 그렇고. 근데 여기서 저도 제 전 남친이 금발의 파란 눈이었어요. 초록색 눈이었어요. 그걸 보고 걔 눈이 2%밖에 안 되는 눈이었어? 라는 걸 이 책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파란 눈이? 네. 아니요. 초록색 금발의 눈. 초록 눈. 네. 네. 그 친구 초록색이었거든요. 아, 그래? 네. 약간 에메랄드색 같은 초록색이었는데 그 초록색 노관이라고 하는 네. 그러니까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지 그 친구 항상 그 선글라스를 항상 끼고 다니더라고요. 이게 저희 같은 경우는 눈이 까마면 까맣수록 그 자외선을 잘 이렇게 보호하는데 밝으면 밝을수록 좀 시력에 영향을 많이 손상을 많이 입으세요. 네. 그래서 그 가족들을 봤을 때 다 색깔이 똑같았는데 네. 다 선글라스 많이 끼고 다니는 걸 보고 그러니까 해가 안 나는 나라 사람들이 주로 그런 거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러네요.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아 희귀한 눈이었어.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느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도 계속 눈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해줘요. 제가 이 책을 아이들한테 한번 읽어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이 책이 좀 재미없어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택적 리딩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설명을 했었는데 이 책은 그게 묘미인 것 같아요. 이거를 읽을 때마다 다르게 또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그 아이들한테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읽어줄 수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논픽션의 특징이기도 하면서 이분들이 또 그림이 굉장히 형형색색 조금 이렇게 별색을 사색이나 써가지고 이렇게 책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진짜 그렇지.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이 출판사에. 네 맞아요. 반박을 계약했다던데. 아 그래요? 역시 그래서 빨리 나왔구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아 그래서 더 읽을 때마다 더 새로운 것을 발견하기도 하고 저도 새로운 어떤 정보를 얻기도 하고 또 아이들마다 계속 보게 되는 그런 책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역시 그 논픽션의 대가가 될 수도 있겠다 이분들이 하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사실 인포그래픽으로 뭔가 그림책을 만든다는 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사실 유럽 책에서는 가끔 보긴 하잖아요. 뭐 포르투갈이나 이런 근데 그런 데서도 사실 책이 나온 게 두 번 세 번 보여 쉽지 않은데 이 책은 왜 상을 받았는지 알 것 같아요. 네. 이게 볼 때마다 뭔가 새로운 정보들이 질리지 않게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같은 작가로서 아, 나도 많이 탐구하고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딱딱하고 차갑고 정보 나열처럼 보이지 않게 진짜 글과 그림에서 가진 노력을 맞아요. 저도 이제 지금 논픽션 책을 하나 이렇게 쓰고 있긴 한데 개인적으로 어떤 그 회화성을 조금 더 갖추고 하려고 하는데 이 책을 보면서 아 이렇게 뭔가 교과서 같은 그런 논픽션 책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계속 뒤로 가면 갈수록 뭔가 처음에는 되게 직관적으로 눈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줄 알았는데 말씀하셨다시피 그 수에 대한 것들도 조금씩 나오고 예, 과학에 관한 것들도 조금씩 나오고 거기에서 좀 더 스토리텔링을 좀 담고 싶어하는 그런 약간 감성적인 부분들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저희 집 어린이가 가장 좋아하는 이 착시 부분. 저희 집 어린이가 조금 어렸을 때 이걸 봤는데 책에 무슨 장치가 있는 걸로 생각해요. 이게 움직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 네. 여기 보면은 저는 어떤 부분이 되게 좋았냐면요. 개인적으로 제가 동물을 되게 또 좋아하거든요. 여기 동물들과 사람이 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다를까에 대한 생각을 항상 저는 공상처럼 했었는데 저희 강아지가 빨간색만 보면 막 짖거든요. 빨간색 옷을 입은 사람만 보면 짖고 근데 강아지마다 보는 색이 다 다르다고는 했는데 이 책에서도 이제 그림으로 나와요. 맞아요. 네, 개들이 볼 수 있는 색이 노란색이래요.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게. 그래서 제가 이제 농학교에서 이제 집에 들어오는 길 이렇게 보면은 그 이제 보도블럭이라던가 이런 것들 노란색이 굉장히 많이 발라져 있어요. 그게 노란색이 있으면 안내견들이 그거를 보고 이렇게 네, 안내를 할 수 있는
있는 것들이 굉장히 이제 거기가 굉장히 샘플이 되는 지역이긴 하죠. 그런 게 또 여기 인포그래픽으로 딱 나와 있어요. 저 말이 이렇게 보이는지도 몰랐고 고양이가 이렇게 보이는지 몰랐어요. 고양이는 초록색을 주로 보나 봐요. 네. 여기를 못 보는 거야, 말은. 한가운데를. 아, 그러네요. 이 좌우만 봐. 그 눈이 멀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나란히 해지는 장면을 바라보면서. 이게 너무 귀여워요, 이미지. 각자 똑같은 장면을 보고 있는데, 보이는 거는 다 달라. 맞아요, 맞아요. 이런 표현 방식이 너무 재밌어요. 단순한 인포그래픽 책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랑 진짜 다르게 다가오긴 했어요. 뭔가 이 감성이 이런... 있어요. 네, 맞아요. 그 따뜻한 뭔가 뒤에서 느껴지는 뒷모습 쉐입에서만으로도 아니 이게 느껴지면. 너무 귀여웠어요. 이 벌 애도 있었어. 파리도 있었어. 네, 맞아요. 곤충도 이렇게 색을 볼 수 있다는 게 저도 되게 맞아요. 놀랐던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을 저도 되게 한참 바라봤던 것 같아요. 네. 얘네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이렇게 연상을 시킬 정도로 논픽션 책에서 이렇게 줄 수 있다는 게 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맹학교 지나갈 때 볼 수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을 봤어요. 네. 정말 이렇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그 맹학교도 한번 도전해볼까 하는 생각을 했던 게 어떻게 보면은 이분들은 어떤 감각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라는 거를 이 인포그래픽으로도 더 느껴지게끔 하는 거예요. 그 뒤에 이 사람들이 느끼는 것들 어떤 장애라고 생각하면 장애일 수도 있고 눈으로 혹은 못 보는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지를 따라가면서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숨바꼭질 뭐 아니면 이렇게 길 따라가 아까 그 점 이렇게 이어가듯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이동을 할까를 이렇게 인포그래픽으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게 되게 경이로웠어요. 가장 하이라이트가 맨 뒤에 나오죠. 여기 말레비친. 네, 미학. 이 미학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을 본다는 거에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리고 무엇을 보았고 어떻게 볼 것이냐에 따라서 미를 어떻게 분류하고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를 본다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우리가 원초적인 거를 잊고 있었구나라는 거를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저의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책의 하이라이트지 않을까. 이 사람들이 그림을 보고 있고 아름다움을 추구하지만 당신은 무엇을 보나요? 라는 어떤 물음을 이렇게 전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책 소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멋진 책입니다. 근데 네. 사실 그래픽적인 부분에서는 저 소리 부분 있잖아요. 네, 네. 크게 작게 소근소근이 진짜 잘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리에 대한 그 모든 정보와 그다음에 그 인포적인 부분. 근데 소리는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보이게 하기 위한 그래픽이 현란하게 들어가 있죠. 내용을 쫓아갈 때도 정보가 굉장히 풍부한데 오히려 이제 시각적인 이 나는 본다적인 측면은 굉장히 논리정연하게 끌고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언젠가 한번 이 두 책을 얘기하면서 막 그런 이 책이 더 좋아, 이 책이 더 좋아 이런 것 같은데. 근데 다들 그런 네. 거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이게 네. 어쨌든 같은 작가고 소재만 이게 조금 다른 책이다 보니까 뭐가 더 좋냐라고 저한테도 물어보시는 거예요. 두 권 다 샀으면 좋겠는데. 사야죠. 각자의 장점이 있으니까. 근데 저는 그 이 책의 이 부분을 가장 사랑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작 책? 나는 본다. 아, 나는 본다. 본다의 시작은 눈을 뜨는 것에서 시작하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 그리고 태초의 이미지. 태초에 빛이 있었어요. 빛이 나타났어. 이것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다시 이제. 눈을 감고 꿈을 봐요. 뭐 이러면서 끝나는 이 시작과 끝과 그 뭐 이렇게 아무튼 뭐 이 사람들이 지금 나는 본다와 듣는다와 움직이다 모두 두루 그런 어떤 하나의 테마를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온갖 이야기를 다 긁어모아서 정치, 사회적인 부분까지 그리고 아이들도 눈높이에 어렵지만 맞죠. 또 어린이 이야기를 하면서 막 그런 부분들이 너무너무 매력적이에요. 충분히 쫓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달음에 읽는다라고 생각하면 어른들도 버겁고 부담스러운데 아까 소개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밌는 부분, 꽂히는 부분 하루에 한 두 쪽씩 보면서 그래도 충분히. 네. 저는 이 나는 본다의 아까 좀 하이라이트는 아니지만 인상적으로 생각했던 부분은
그 동물 부분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지만 저는 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좀 인상적이었어요. 이 중간 정도에 나오는 건데 앞에 뭐 여러 가지 논리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그 모든 것을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원자, 공기, 중력, 암흑물질, 블랙홀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심지어는 생각. 내 안에 있는 생각과 화학 반응을 관찰할 수 있지만 생각 자체는 볼 수 없다. 그 다음에 재밌었던 관점은 영혼이었어. 아 이분들 영혼을 믿는구나 하니까 진짜 약간 여기에서 이게 과연 논픽션이라고 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조금 그러니까 그런 점이 되게 매력적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계속 정보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자꾸 감성으로 이렇게 가주는 게 생각을 확 깨게 만드는 존재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영혼도 들어간다. 생각과 영혼. 이 그리고 나는 이 두 개 다 듣고 그다음에 본다라고 했을 때 인간 플러스 그다음 지구에서 살아가는 생명체를 전부 아우를 수 있는 그 안에서 이것들을 좀 꾸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복잡하지만 마인드가 되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깨알같이 굉장히 장애에 대한 이야기나 뭐 그런 거 다룬 것처럼 굉장히 소수자에 대한 배려라든지 이런 것들이 늘 드러나는 것 같더라고요. 이 사람들 작업에서. 그리고 나름 논픽션에서는 좀 드문 이런 어떤 주인공이 있고 그 주인공을 따라다니는 옴베미가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안내자가 계속 서사를 이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냥 와서 소개하는 그런 캐릭터가 아니라 서사를 이어가는 인물이 되는 것도 좀 재밌었던 맞아요. 것 같아요. 안경을 씌웠고 네. 일부러. 근데 원래 자기네들이 논픽션을 할 때 기초 자료 조사를 그 인터뷰를 보니까 빡세게 한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는 일이 캐릭터를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소리에는 남자가 나오고 그 시각에는 여자 아이가 나 소녀가 나오잖아요. 맞아요. 자기네들이 이 캐릭터를 생각하게 된 이유는 이 내용을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디자인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녀가 나눠져 있는 것도 재미있고 이 여기 그 본다에 나오는 이 소녀는 안경 낀 소녀는 작가가 안경을 끼진 않았지만 작가랑 너무 닮았어요. 닮았어요. 머리 모양과 동그란 눈. 눈이 정말 크구만. 네, 눈이 진짜 커요. 맞아요. 똘망똘망하게 생겼어. 공부 잘하게 생긴 얼굴이 약간. 우리 계속 그쪽으로 몰아가고 있어. 영재로. 근데 그때 한국하고 움직이다 북토크할 때 잠깐 들었을 때 그때 그 얘기하기를 오히려 안드리가 남자분이 자료조사 그쪽을 더 많이 하는. 네. 거의 1년 넘게 계속 그러니까 뭐 그것만 하진 않겠지만 사전 자료 조사 기간 뭐 이런 이게 정말 정보의 집대성이잖아요. 네. 본다는 것, 듣는다는 것, 움직인다는 것에 대한 모든 세상의 자료들을 막 수집하는 그 기간이 되게 길고 1년 넘는다고 했던 것 같고 그걸 그 남자분이 주로 많이 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남자분이 인문학적인 전공을 했고 실제 일하는 것도 그런 좀 뭐 미술사 네. 그래서 아마 그런 쪽의 자료들을 모으면 이 시각화하는 거를 이제 맞아요. 네, 그 와이프가 좀 주도적으로 하는 것 같죠. 그래서 그런 이제 낱낱이 이미지들을 계속 모은다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야기를 배치하고 그런 과정으로 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예전에도 말했던 것 같은데 한번 이제 이걸 강의에 쓰려고 나는 본다의 개요 처럼 무슨 이렇게 장면 장면에 테마가 있잖아요. 그걸 쭉 나열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되게 멋있더라고요. 그 개요만 봐도 이 온갖 정보들을 나열하는 방식 그게 그냥 무심하게 툭툭 던진 게 아니라 흐름이 맞아요.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너무 멋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툭 끊길 때도 가끔은 있긴 한데 거의 되도록이면 장면과 장면이 이어지게 만들고 이어지는 게 단순하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식이 아니라 어떤 진짜 흐름이 있는 거죠. 아까 처음과 끝을 그렇게 잡았던 것처럼 되게 그런 고민을 엄청 많이 하는 맞아요. 것 같아요. 편집하는 고민. 그래서 이제 제가 편집자로서 또 그런 거에 더 많이 매력을 느껴서 이 작가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약간 뭐 편집은 물론이고
그거를 표현하는 처음에 그 시각적인 어떤 느낌에서도 아까 그 본다는 눈을 뜨면서 시작하고 어둠과 빛으로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본다라는 의미는 빛을 받아들이는 것이다라고 시작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소리는 이게 보면 처음에 두 번째 장면에 보면 종이, 조그마한 종이 치거든요. 근데 그 종의 소리를 되게 짧은 그 직선들이 이렇게 사선으로 칙칙칙 가다가 그게 전달이 될 때 우리 귀에 부딪힐 때는 이게 굉장히 정연하게 소리가 딱딱딱 들려오는 그 파동의 어떤 느낌을 이 변화를 주는 것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소리의 처음에 시작됐던 소리의 어떤 느낌과 파동으로 우리 귀에 오기까지의 이 소리의 달라지는 변화를 좀 표현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거를 전제로 해서 어떤 악기들이 내는 소리들을 표현한 걸 보면 아 이거 되게 독보적이다. 왜냐하면 이런 책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 소리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상태로 만들고자 하는 욕심은 되게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이 시도를 너무 독창적이면서도 익숙한 그 아까 말한 인포그래픽 방식으로 무엇보다도 아름답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게 되게 맞아요. 네, 특징인 것 같아요. 이거를 우리가 아무리 칭찬해도 모자라. 이런 여기 나팔에서 소리가 나와가지고 악기에서 소리가 나와서 악보가 됐고 그게 또 이 소리의 느낌을 주고 막 너무 아름다워. 이거 한번 보세요. 인체 인체에서 나는 소리들을 각각의 어떤 도형과 그다음에 뭐 어떤 단어. 선과 이런 것들을 표현을 했는데 사실 이런 휘휘 휘파람 소리 뭐 배고프대 나는 꼬르륵 소리 이거는 그냥 되게 익숙한 그런 언어지만 그 소리를 그래픽으로 표현한 부분들은 되게 재미있더라고요. 뿡 뭐 이런 거 바로가 나 뭐 근데 채식주의자인가 봐요. 그죠? 그러게요. 당근 버섯 브로콜리 여기 보면 집이 소리 나는 집이 있대요. 뭐 심포니 하우스라는 집을 뭐 이렇게 만들어서 실험을 한 게 있더라고요. 아, 그 인간들은 진짜 우리가 모르지만 되게 재미있는 실험들을 하는구나. 그 공기와 바람이 집을 지나가면서 나는 소리를 연구하는 또 그런 사람들도 있고 네, 재미있더라고요. 아 이거는 진짜 그래픽의 승리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땅, 하늘, 물에는 수많은 소리가 있어요. 이곳에는 작게 바스락거리는 소리에도 모두가 주의 깊게 귀를 기울여요. 라고 하는 이 부분에 뭐 토끼나 그다음에 뭐 조그마한 귀뚜라미 심지어는 뭐 대왕고래 뭐 이런 박쥐 뭐 이런 소리들이 어우러져서 이렇게 나는 그래픽이 있는 부분은 진짜 너무 아름답고 마지막에 그 우산 들고 예, 여러 가지 소리가 막 쏟아져 내리는 속에 자기만의 어떤 고요를 추구하는 요 그래픽은 진짜 뭐 하이라이트죠. 네네. 이거 아까 계속 보면서 디자이너 우리나라 디자이너가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네. 그래도 송글 신한이잖아요. 책의 아이가 되게 그리고 여기에 수화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본다에서는 점자가 나오고 이 크게 작게 소곤소곤에는 수화가 나오는데 나 안 되던데 손가락이 안 벌어져. 이거 안 돼. 요거 요렇게는 되는구나. 근데 네 번째 손가락을 벌려야 되는 요런 것들이 잘 안 되더라고. 네 이거 어려워요. 심지어 접는데요. 이는 접고 뭐 수화를 할 수가 없네. 네 저희 농학교 다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 이제 같이 이거 수화하시는 분들이 다 같이 와주시거든요. 근데 막 완벽하게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잘 하더라고요. 아, 비슷하게. 근데 그거 얘기는 들었어요. 이 수화를 하려면 일찍 배우는 게 좋다. 뼈가 좀 유연할 때 배우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외래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만 거의 이런 걸로 많이 하고 대부분 그 행위, 동작 이런 거는 기본적인 것들. 아, 뭐, 네. 뭐 안녕. 뭐 이런 맞아요. 표현할 수 있는 거. 뭐 이런 것들은. 네. 아, 오히려 더 의미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있구나. 글자를 막 해주기보다는. 그래서 나름 새로운 언어체계라고 해서 수화 아니고 요즘 수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 여기는 그냥 수화라고 했었는데. 농인 중에도 수어를 적극적으로 쓰는 분들이 있고 또 안 쓰는 분들도 있고 아 거기 학교예요? 네 그쵸 거기에 그냥 담임 선생님이든 누구든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같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쪽 애들이 다 못 듣는 게 아니에요. 맞아, 조금씩은 듣고 아예 못 듣는 애들은 말을 못 해요. 네, 그리고 조금이라도 들을 수 있는 애들은 말을 거의 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난청 정도인 거죠. 그러면은 뭔가 아니 희미하게 들리는 그러니까 난 네. 그런 게 약간 좀 덜 들리는 그렇죠. 그쵸, 근데 그쵸. 또 아, 조금 덜 들리기 전에 이게 점점 없어지나 봐요. 청력이 그러면은 언어도 어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 치료를 같이 받더라고요, 애들이. 거의 대부분 이제 수화보다는 말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좀 하는 편이긴 하더라고요. 이거 그리고 참 소리 부분은 벌색을 뭐 네 가지 벌색 중에 둘 다 펄이 들어간 벌색을 썼거든요. 네. 근데 이 소리 부분은 은색을 썼고요. 그 본다 부분은 금색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런 특징도 좀 재미있게 잡았더라고요. 너무 아름다워요. 이게 네 가지 색으로 원래가 뭐 CMYK도 네 가지 색이긴 한데 이런 별색의 조화로 이 온갖 색을 내는 게 너무 또 신기해가지고. 아 그리고 이 본다 부분에는 색상표가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아예 사도인쇄도 같이 병행한 것 같아요. 이렇게 수많은 색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게 사도인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도인쇄 들어가면서 또 별색도 같이 진행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이 왼쪽 끝에 왜 인쇄할 때 저 오른쪽이 여기 사용한 별색 있고 이거는 사도네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이거 제작이 되게 어려운 책이에요. 그러게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길벗에서 용감하게. 이게 인쇄를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해놓고 아마 이 부분만 따로 인쇄한 것 같죠? 이 페이지 말고는 다 별색으로 되어있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랬겠네요. 이 대만 뭐 따로 해가지고. 맞아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인쇄기를 돌린 거죠. 멋지십니다. 멋지십니다. 정말. 많이 사주세요. 21,000원. 야, 이거 엄청 싸게 나온 거야. 맞아요. 이 책은 진짜 출판사와 작가를 격려하는 의미로 많이 사주셔야 돼요. 두 권만 사도 50,000원이 안 됩니다. 맞아요. 정말. 우크라이나 돕고 싶죠. 이 책을 사세요. 맞아요. 우리 오랜만에 책팔이 한다. 우리 한동안 책 사세요를 안 했어. 아니, 사야 됩니다. 아 근데 되게 훌륭한 논픽션이어가지고 아니 진짜 저도 논픽션을 좀 만들어서 이렇게 해봤지만 그 번역서든 국내서든 굉장히 공이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사실 판매가 되게 저조해요. 그러니까 좀 논픽션을 어려워하거나 아니면 가치 부여를 좀 덜하거나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정보 전달의 목적만 가졌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보통 이제 어린이 책 정말 그 논픽션은 더 어린이 책처럼 여겨지잖아요. 근데 맞아. 최근에 나오는 그런 논픽션들은 확실히 이미지적으로 오는 것들이 되게 많아서 논픽션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둘 다 문학적인 되게 논픽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미지 문학이라고 하는 그 우리 뭐라고 하죠? 용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미지 문학에 대한 아니, 분명히 무슨 용어가 있었어. 근데 뭐 뭐라 할까 시각적 문해력? 뭐 이런 그런 식의 뭐 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이미지적으로도 문학적인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특히 논픽션적인 아름다운 그 미적인 감성을 느끼게 할 수 있다라는 면에서 저는 이 두 권은 뭐 길벗 어린이를 뭐 홍보하는 건 아닙니다. 네, 이 책이 너무 좋은 책이기 맞아요. 때문에 그치. 교육적으로도 교육적으로도 그렇고 감성적인 부분으로도 그렇고 정말 강추하는 책입니다. 진짜 오래 고민해서 만들었을 것 맞아요. 같거든요. 이 이미지 하나하나며 뭐 그 정부의 배치 아까 얘기한 것들이며 그래서 더더욱 많이 사주셔야 돼요. 정말 생각할수록 책값이 너무 싸네요. 크기도 크고 이렇게 좋은 정말. 지금 상황에서 아마 이제 책값이 올라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제작 일을 지금은 이렇게 못 만들어요. 맞아요. 빨리 사세요. 빨리. 책값 모릅니다. 막 뜬 소문을 만들어. 표지에도 박했죠. 맞아요. 맞아요. 앞 난리 났어요. 앞 주고 뭐 난리 났습니다. 진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길벗에서 진짜 아낌없이 투자해서 원서에 더 이상 아름답게 페이지도 엄청납니다. 맞아요. 네. 페이지도. 두고두고 볼만한 책이 찬양합니다 이거는. 자 마지막 책을 한번 소개해봅시다. 네, 연결되는군요. 네, 움직이다. 사실 되게 요 논픽션과 맥을 조금 맞아요. 같이 하는 책이죠. 네 맥락 근데 판형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다 달라요.
보는 것과 듣는 것에서 이야기를 했다면 이번에는 움직임에 대해서 또 온갖 다양한 정보들을 모았죠. 그래서 여기에 주인공은 중절 못 쓰고 가방 들고 가는 여행자 같기도 하고 회사 가는 사람 같기도 한 그런 이미지로 주인공을 삼았고요. 이것도 시작은 그래요. 면지에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그거를 그 움직이다. 예. 되게 인상적이다. 네. 그냥 직관적으로 알려주잖아요. 기본적인 개념에서 시작을 하는 거야. 네. 시작은 길은 걸으면서 완성된다 이런 속담으로 시작하고요. 주인공이 걷기 시작하고 딱 첫 장. 모든 여행은 첫 발을 내디디며 시작해요 하고 발이 다다다다 이렇게 가는 그런 식으로 해서 신발을 딱 신켜놓고 그리고 이 신발끈에서 시작해서 또 이렇게 쭉 다음 페이지로 넘겨보면 왜 우리 많이 역사책에 첫 장에서 많이 봤던 인류가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부터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그 뒤에 이미지를 더 붙여서 움직인 사람들의 어떤 역사가 또 짧은 인포그래픽 안에 쫙 펼쳐지죠. 이런데도 이 좀 현대적인 이미지가 반영된 게 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인류가 진화한 이런 이미지들에 너무 다 남자들로만 그린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여기도 이런 그러네요. 여자 같은 느낌도 살짝 주고 이런 부분도 다 신경 쓴 티가 나고요. 아저씨가 이렇게 아기 데리고 가고 이런 이미지들. 여자가 말 타겠어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쫙 봤었는데 앞부분에는 진짜 태초에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던 그런 이야기로 출발을 해서 탈 것을 타고 움직인 것 그리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 목적으로 뭐 무역을 한다든지 뭐 전쟁을 한다든지 이런 목적으로 또 움직였던 이동을 했던 것 그리고 뭐 누군가 새로운 해안에 도착했어요 하고 이제 정복을 하러 떠난 거나 뭐 이런 사람들의 얘기가 나오다가 바로 그 뒷장면에는 고향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는 사람도 있죠 하면서 이렇게 전쟁을 또 피해서 떠나는 난민들 고향을 떠난 난민들이나 뭐 그런 사람들이 보여지고 역시나 이렇게 뛰어나게 이미지의 스토리텔링 전개를 막 이렇게 근사하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간 에베레스트산으로 올라간 사람들 그리고 저 깊은 마리아나 해구를 탐험하는 또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동하는 온갖 양상을 이야기해주는 거죠. 이제 높고 낮은 걸 얘기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하늘 비행에 도전한 사람들의 역사. 그러니까 또 하늘을 날았으니까 이제 어디로 가야겠어요? 우주로 가야 되겠죠. 그 우주를 탐험한 사람들의 역사. 그다음에 이제 또 사람들이 이동하면서 이런 얘기도 종종 있어요. 모든 것의 속도가 빨라질 때도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점점 이제 이 탈 것들의 속도가 빨라지고 이렇지만 그리고 이제 잠시 속도를 늦추고 주위를 둘러봐요. 뭐 이런 식으로 좀 감성적인 얘기도 이렇게 나오면서 여행자에 대해서 얘기를 또 하기도 하고요. 여행하면서 사람들이 세상의 다양한 명소들을 여행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세상의 또 다양한 그런 종교적인 장소들. 그러니까 여행 이야기가 쭉 펼쳐지는 거죠. 여행하면 또 이어지는 게 국경. 나라와 나라의 구분. 그다음에 지도와 이정표. 그 다음에 이제 자연의 움직임. 바람과 물은 뭐 이렇게 자유롭게 경계 없이 움직인다. 자연이 나왔으니까 또 이제 동물들. 우리는 지도나 다친밤 없이도 여행하는 그 동물들 이야기 나오고 이제 길을 걷다가 다른 여행자가 마주치기도 합니다 하면서 이제 여행을 마치고 점점 집으로 돌아오는 거죠. 이 마지막에 이제 텍스트는 여행을 시작한 곳이며 끝나면 늘 돌아가는 익숙한 풍경을 마주할 때까지 나는 멈추지 않아요. 하지만 집에 오래 머무르진 않아요. 나는 금방 다시 움직일 거예요. 집으로 왔다도 다시 새로운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또 이렇게 나아가는 도화살 있으시네요. 움직이고 있어 움직이고 있어 아니면 움직입니다. 마지막 장면에는 그 사람과 동물과 자연과 뭐 이 앞에 나왔던 모든 사람들의 그 움직임에 대해서 이 세계 지도에다가 동선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아, 이 움직임의 컨셉은 이동이군요. 네. 그런 또 아름다운 세계를 펼쳐낸. 그래서 저게 언제를 앞에도 달았나 봐요. 온더 무브. 네. 이동에 대한 이미지를 더 말해주기 위해서. 네. 온더 무브. 움직이. 왜 사진 전시회였나 가면은 네. 이렇게 뭔가 사람이 움직일 때 이렇게 흔적처럼 흔들리는. 네, 흔들린다고 해야 되나? 오버랩되는. 그게 약간 근데 의도적인 어떤 투영 방식 같은데 이렇게 흔들리는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흔적이 남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장면들 있잖아요. 옛날 영화의 뭐 출발 이런 거 네네네. 얘기할 때 맞아요, 맞아요. 뭐 이렇게 낱낱이 말 사진 네네네. 그러니까 그게 용어가 있는데 제가 네네. 찾아보다가 못 찾았어요. 그 보니까 그래, 이렇게 카메라를 여러 무슨 스코프 뭐 이런 거 네, 맞아요. 네.
아, 왜냐하면 제가 그때 저도 줌 토크를 집중해서 볼 수 있는 상황이 안 돼가지고 잠깐 이렇게 슬며슬며 봤는데 보여주는 자료 중에 그런 걸 좀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아~ 그래가지고 아, 이런 걸로 많이 이렇게 이미지 같은 걸 많이 찾았다 해서 아까 오늘 계속 듣는 것처럼 이제 조사를 되게 많이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바탕으로 이제 이미지가 좀 구현된 점도 있었다고 했던 것 같아서 그걸 막 찾으려고 했는데 근데 저게 이 내용이 좀 나는 독특하게 다가오는 게 움직임 자체에 대한 이야기 본다와 크게 작게 소근소근 같은 경우에는 기능에 대한 부분을 충분하게 설명해 준 다음에 관념적인 부분을 좀 얹어서 가는 구성이었다면 이거는 처음서부터 의도 자체가 움직임의 어떤 원리나 이런 거의 자체가 아니라 인간이 움직이게 된 이유는 뭘까를 이동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활동 좀 다른 작용과 반작용 같은 그런 느낌 느낌처럼 인간이 끊임없이 다른 곳으로 공간 이동을 하고 있다라는 그 움직임을 좀 보여주는 것 같고 플러스 거기에 공간 이동을 하는 다른 동물들도 좀 같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면이 좀 특이점인 것 같아요. 근데 너무너무 좋은데 이게 그건 있어요. 접근 자체가 전작보다는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진다고 되나? 아, 그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독자들도 그 작가의 새로운 작품이네 하긴 하지만 반응이 뭔가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제가 저게 느낌이. 역사 일단 아름다움에 있어서 저 그거를 따라가긴 좀 어려웠고 네. 이거 워낙에 좀 시작부터 아예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전쟁 시작 전에 이 책이 나왔었긴 한데 뭔가 전쟁 이야기가 어쩔 수 없이 전쟁과 난민과 이런 얘기가 이제 초반부부터 이렇게 나와서 뭔가 마음이 또 서늘해지기도 하고 대중적이진 않죠 확실히 네네네 그게 딱 느껴졌어요 그게 독자들 책을 고를 때 이건 정말 거의 고민 없이 그냥 집어서 사가는 반면 본다, 시리즈가. 네 움직인다는 딱 열어봤을 때도 딱 봐도 정말 아 이건 논픽션이구나가 되게 더 느껴지고 저런 정보도 사실 저는 글씨가 조금 더 컸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기도 했는데 워낙 정보가 되게 방대한 게 담겨 있어요. 애들 왜 저희 얼마 전에 이제 어린이한테 한번 어때? 하고서 우리 같이 책방에 온 어린이한테 네. 책 한번 봐봐 하고 네. 보여줬는데 얼굴이 심각해지더라고요. 아 여기서는 책을 뭐, 굉장히 좋아하는 어린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못 읽겠다. 네. 엄마 사갈까? 절반 이상은 넘겼어요. 맞죠. 이해하기가 어려운 글이 있고 내용적으로도 어렵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이 역시 이런 인포그래픽이 이제 이거는 뭐 아까 밤하늘의 별보다는 우리한테는 그래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이미지인데 네. 어린이들은 이 인포그래픽이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중간에 난민들 딱 옷도 중동 사람들 맞아요. 옷 같은 그 실루엣 그런 게 우리는 딱 보이는데 어린이들한테는 그런 게 안 다가와서 네, 어려울 것 같아요. 이미 뭔가 배경처럼 알고 있는 것들이 좀 있어야 더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그걸 이렇게 배치를 하네? 네. 뭐 이런 신기함이 우리 신통하다는 느낌이 있는데 어린이들은 하나하나가 다 좀 알 수 없는 정도 낯선 네. 맞아요. 형상인 거지 그걸 더군다나 그래픽적으로 표현했으니 설명적인 부분이 간략화되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게 막 또 중첩돼서 굉장히 어지러이 구성되어 있고 단어들도 어려워요. 로코모션 저 이 부분은 약간 좀 저도 브레케이션이란 말은 처음 들어봤는데 그냥 이동이라고 로코모션도 그냥 이동이나 움직임 뭐 이런 걸로 해도 됐을 것 같고 브레케이션은 이게 타잔 타잔이거더라고요. 오늘 처음 알았는데 좀 뭐 그런 식으로 풀어서 꼭 이 단어를 그대로 써줬어야 되나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태초에 이게 브레케이션이 보니까 인류도 이걸로 움직임을 시작하다가 나중에 걸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워낙에 인류의 시작이 아프리카 같다 보니까 그런 썰이 있다고 하던데 그래서 이 앞부분에 인류의 움직임의 시작, 인류와 동물의 움직임의 시작하면서 로코모션과 브레케이션 이렇게 써놨는데 그러니까 어른들한테도 되게 어렵잖아요. 어렵죠. 태초의 움직임 뭐 이런 건 거죠. 그러니까 조금 번역을 너무 고지고대로 하기보다 약간 풀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었어요. 그게 대체할 수 있는 어떤 한국말을 찾기가 힘들어서 더 그랬어요. 로코모션은 분명히 대체 이동이나 뭐 움직임 이런 식으로 다양한 움직임이나 뭐 다양한 이동 방식 뭐 이런 식으로 풀어줘서도 됐을 것 같고. 아, 저런 단어들은 네네. 아까 그 밤하늘의 별 이름 뭐였죠? 도라 같은 애들이 이제 좋아하는 거죠. 그렇죠. 대부분은 도라가 아니기에 로코모션.
이렇게 저도 아까 좀 더 쉽게 좀 풀어줬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죠. 사실 논픽션 번역이 되게 이제 어려운 게요. 논픽션 번역을 좀 해보다 보니까 이제 책 편집자로서 진행하다 보면은 1대1 번역으로는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현지화하는 게 그러니까 원서를 그대로 살려줄 수가 없어요. 그대로 살려주면 이렇게 로코모션이 왜 여기서 왜 나와? 브레케이션이 뭔데? 그러니까 글로 이렇게 설명이 동물이 양손을 이용해 움직이는 것을 말해도 이게 이 타잔의 움직임을 말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검색해보니까 그거더라고요. 우리나라 상황에 우리나라 아이들의 눈높이에 뭐 또는 독자들 눈높이에 맞게 다시 써줘야 되는 진짜. 원서 번역한 다음에 다시 글을 만들어줘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가지고 쉽지 않죠. 진짜 어렵네요. 논픽션 번역된 그 정보가 영미 뭐 유럽에서 통용되는 어떤 단어의 그것과 그걸 고지고대로 우리나라 말로 했을 때 그대로 우리나라에는 브레케이션이란 말에 통용되는 그 번역 대체 없단 그쵸, 말이죠. 그쵸. 그러니까 다른 식으로 풀어줘야 되는 거죠. 타잔식 이동. 그러니까 그거 너무 쉬운데요. 좋은데. 애들이 타잔을 몰라. 그러네. 아, 정말 또 슬프네요. 정글에서 공중으로 이동하기 뭐 이런 건가? 자세히 읽어보면 알 수도 있는데 딱 읽어서는 잘 안 오더라고요. 하긴 근데 우리 때나 타잔이 막 주말마다 막 하고 막 이랬으니까 봐서 알지만 제가 제일 좀 그렇지 않나라고 했던 게 근동이란 말을 표현하고 그렇다 진짜 네, 그러니까 이게 걔들한테는 단어도... 우리가 파이스트잖아요 유럽 중심 단어잖아요 가까운 뭐 어디에 근동이란 말이 있고 아 여기 있다 근동하고 괄호치고 유럽에서 볼 때 유럽과 가장 가까운 아시아 지역을 말해요 하고 옮기니 주라고 이렇게 달아놓기까지 했는데 그래도 어려워 근동이란 말을 굳이 써줄 필요가 없었 잖아요. 그쪽에 어디라고 해야 돼? 중동이라고 해야 돼? 뭐라고 해야 돼? 아무튼 다른 단어로 대체해서 아무리 우크라이나 작가들이 썼다고 해도 우리 아이들이 볼 땐 그것까지 이해하기는 어려워서 아니면 그러니까. 뭐 중앙아시아 뭐 이런 식으로 썼어도 되지.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다른 식으로 풀어줬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번역 되게 잘 하신 것 같은데 몇몇 군데에서 좀 그런 아쉬움이 보였어요. 마감이 쫓기신 거 아니죠? 코로나 끝나기 전에 내야 된다. 보통 편집자가 이런 걸 이제 다시 만져주는데 네, 마감이 쫓기셨나 쫓기셨던 걸로 만약에 이 방송을 들으시면 다시 조금 저 세를 더할 때 다시 고쳐주시는 것도 괜찮은 것 논픽션 같아요. 논픽션 편집할 때는 주석을 안 달 수가 없을 때가 있는데 그래도 가급적이면 주석을 달기보다 차라리 본문에 풀어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그러니까 옮기니 주가 은근히 있어요 여기. 아 그래요? 네. 여기에는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네네. 네. 그러니까 저게 의미 자체도 어렵고 확실히. 아, 이 책도 좋은데 장사가 안 되네. 아니 이거 좋아하면 세트로. 그러니까 활공하고 활공이 새가 이렇게 날면서 날개 안 움직이는 거를 활공이라고 하는데 차라리 뭐 그런 말로 그냥 이렇게 풀어준다든지 활공이란 말을 쓰고 괄호치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네, 그랬으면 장벽이 조금씩 낮아지지 않았을까. 활공 어려운 말이다. 그러니까 이게 참 번역을 하다 보면 걔들한테는 되게 쉬운 단어인데 우리한테 번역하면 되게 어려운 말이 맞아요. 되는 그런 경우가 꽤 있어가지고 제가 어제도 다른 번역서 지금 교정을 보다가 한 페이지를 가지고 6시간 동안 6시간 그렇게 된다니까요. 고민을 해야 막 자료 찾고 막 하다 보면 그렇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논픽션 번역자들한테 번역비를 많이 줘야 되는데. 아니 근데 논픽션 작가도 그렇고 번역자도 그렇고 네. 사실 논픽션 네. 자체가 이제 오래가는 책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만큼 투자를 이제 요하는 건데 초기 투자가 많이 되잖아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좀 많이 팔려야 되는데 그래서 책 많이 사주세요. 네, 정말 오랜 시간 고민해서 정성들여 만들어진 책들이라. 자 서다람은 그러면 이제 생계를 위해서 먼저 네. 돈 많이 벌고 오겠습니다. 오늘 책 소개해 주셔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이 다음엔 이 작가들이 또 무슨 테마를 가지고 이렇게 또 쫙쫙쫙 펼쳐볼지 그런 게 좀 궁금하긴 하네요. 그런 건 기대가 되게 되는 것 같아요. 계속 그런 면에서 기대가 되는 작가 두 사람의 어떤. 근데 솔직히 좀 아쉬웠던 거는 요거를 더 분리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이동이라고 하는 부분과
움직임이라고 하는 부분에 같은 대해서 건데? 아니 그러니까 같은데 저는 뭔가 좀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만약에 여기서 움직임에 대한 얘기를 한다 그랬으면 움직여서 예를 들면 어떤 시공간의 변화가 일어나거나 뭐 아니면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갖는 의미에 대해 더 치중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역사적인 어떤 현상과 인간의 삶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나오니까 이게 약간 좀 다른 의미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좀 뭐랄까 나는 본다 시리즈에서는 조금 개인적인 그러니까 진짜로 사적인, 어떤 그 기능적인 면에 더 치중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내가 가져야 되는 어떤 의미를 하나씩 추구하게끔 되게 단발마로 그 원고를 막 늘어뜨리지 않고 딱 정연하게 이제 가고 있는데 이거는 좀 다른 의미의 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움직임, 인류 전체적인 움직임 뭐 이런 거에 더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명체가 이동을 하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제목 On the Move가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움직이다라고 책 제목을 정했는데 사실 이동이 맞는 하다인 거예요. 여행 중에 이동하면서 뭐 활동적인 뭐 진행되고 있는 뭐 이런 뜻이어가지고 그렇죠. 원래가 그거에 이 사람들이 꽂혀서 한 게 사람의 그냥 단순한 어떤 운동 같은 움직임보다 전체적인 그런 거에 꽂혀서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좀 안 읽히는 거예요. 계속 책이 왜 안 읽힐까 생각했는데 이미지도 많고 정보도 많다 보니까 그게 확실히 그랬던 것 같아서 하지만 우리는 이 책이 좋으니까 아까 크게 팔아줘, 빨리. 작게 소곤소곤 뭐 네. 나는 본다를 이렇게 하루에 뭐 세 장씩만 읽었다면 이거 하루에 한 장씩 읽는 걸로 해서 네. 맞아요. 정보가 워낙에 네, 워낙에 방대하고 진짜 근데 너무 좋죠. 갖고 있으면 좋은 책. 이거는 그리고 또 이제 선생님들이 활용하기 좋은 책이지 않을까 네. 싶어요. 장면 이런 그 개념 같은 걸 설명할 때 오히려 훨씬 더 쉽게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뜯어서 봤을 때는. 너희들도 움직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한번 조사해봐봐. 너희들이 움직임에 대해서 하고 싶은 것, 이동에 대해서. 네. 근데 조금 움직임이라는 그 움직이다라는 그 동사 자체도 되게 추상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앞에 뭐가 주어가 없을 때는 그게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면 좀 그렇지만 훌륭한 책이긴 한데 전작들에 비해서 정보를 많이 우겨넣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미지에 하나같이 되게 복잡하고 욕심이 아직 덕지덕지 붙어있어서 그러니까 나는 본다를 너무 잘해서 그래. 이거를 좀 어느 순간에는 네. 개념적으로 좀 풀어주고 그 이거를 사색을 하게끔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물론 모르겠어. 그게 내 취향일 수도 있는데 아니 근데 저도 약간 비슷한 게 그럴 틈을 안 주잖아요. 틈이 없어. 계속 이것도 알려줄게 하는 느낌이 드는 책이고 오히려 이제 그 앞에 전작들은 조금 더 여백도 있고 네. 사실 판형의 문제 차이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훨씬 더 이미지도 크고 다양한 정보가 있다가 어떤 페이지에는 그냥 아름다워서 그냥 이렇게 차분히 보게 되기도 하고 그런 게 이제 크게 작게는 있었는데 이 책은 의도가 좀 더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좀 움직이다라는 거다 보니까 이미지적으로도 계속 이동 뭐 이런 여백을 둘 틈을 좀 의도적으로 안 주지 않았을까요? 모르겠다. 네. 근데 우리가 오늘 어쨌든 출간 순서대로 책을 보고 있잖아요. 네. 근데 확실히 뭐 밤하늘을 별을 다 세는 방법도 저는 어쨌든 많은 그 요소들이 이미지 자체 많았고 장갑도 단순한 듯 보이지만 그거는 이야기가 익숙해서 단순하게 보이는 느낌도 있고 여기도 보면은 막 배경도 꽉 채워져 있고 그런 이미지적으로 항상 이렇게 좀 꽉 차 있는 그런 느낌이 있었다면은 그래서 이 책이, 이 두 책은 좀 그런 지점이 다르게 조금 더 다가왔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온 책이 움직이다니까 요 비슷한 결에서 이야기가 펼쳐지겠지? 그런 정보를 전달해 주겠지? 했는데 저도 열어보고 너무 놀란 거죠. 꽉꽉 차 있으니까. 네. 근데 저는 이 책의 의미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거 외에 이 작가의 관점이 뭔지가 좀 명확하게 오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마지막 멘트가 여행을 시작한 곳이며 끝나면 늘 돌아가는 익숙한 풍경을 마주할 때까지 나는 멈추지 않아요. 하지만 집에 오래 머무르지는 않아요. 나는 금방 다시 움직일 거예요. 이거가 마무리 멘트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든달까요? 서사적으로 이렇게 끝에. 그러니까 이게 움직여서 이렇게 해서 이동을 하고 이게 삶에 어떠한 생각을 불러일으키고 길을 잃어도 뭐 이정표로 따라가고 사람을 이렇게 할 때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전쟁이 나면 난민이 생기고 뭐 이런 현상들을 쭉 연결을 해주는데 그러면 이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치관을 어떻게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큰 근데 그렇게까지는 나는 본다 이런 것도 아니었고 그냥 움직인다는 거가 이 마지막에 그랬던 이유가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아까 이게 개인 한 개인에 집중해서 보는 게 아니라 인류라는 덩어리의 움직임에 집중해서 이 이야기를 풀어간 만큼 집에 돌아와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또 움직이는 거죠. 진짜 사람들이 계속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움직여 왔잖아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또 움직일 거다. 그리고 그 마지막 이미지가 나무처럼 가지가 쫙쫙쫙 뻗어가는 이미지로 끝을 낸 게 어떤 이유로든 사람들은 계속 움직일 거다. 뭐 이런 인류의 얘기, 인류는 그렇다. 뭐 이런 얘기 아닐까 싶네요. 주제가 뭐 딱히 뭐 이렇게 어때야 한다 이런 게 있다기보다 사람들은 그래 왔어. 그럴 거야 앞으로도 이런 거 아닐까요? 평생을 집에서 있는 사람은 어떻게? 아무튼 아 그 뭐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어. 뭐 예를 들면 그런 이야기도 들어갈 뿐인데 그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니라 덩어리, 인류 또는 뭐 동물도 있고 자연도 있긴 하지만 대체로는 거대한 움직임에 대해서 그 마지막 이미지가 그래서 이제 세계지도 위에 다양한 덩어리의 움직임을 표현한 거잖아요. 근데 나는 진짜 뭐 이런 얘기 하면 좀 그렇지만 어렸을 때 진짜 빨빨거리고 잘 돌아다닐 줄 알았거든. 그래서 내가 차가 딱 생기는 순간 나는 전국을 다닐 거야 아마 막 이렇게 생각했었어. 웬걸? 마치 피아노가 치고 싶었는데 피아노가 딱 생기는 순간 피아노의 뚜껑이 열린 적이 없었다. 뭐 이런 것처럼 차가 생겼지만 나는 절대로 집 밖을 나가지 않더라. 뭐 이런 그 순간 내 자신을 되게 잘못 알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 별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이. 근데 진짜 빨빨거리고 잘 돌아다니는 사람들 있잖아. 맞아요. 그런 사람이 역사를 만드는 걸까? 그쵸. 뭐 여기저기로 탐험가들 얘기가 중간에 또 나오잖아요. 네. 그쵸. 그런 사람들이 뭐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기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바꿔놓긴 하죠. 그러니까 그거를 뭐라고 이렇게 이 사람들이 움직임이 뭐 좋은 거야 나쁜 거야라고 가치 부여를 하기보다는 사람들이 늘 그래 왔어라는 현상에 대한 고찰? 뭐 그런 거랑 네. 움직이면서 벌어지는 어떤 그런 변화들을 네. 좀 실감하게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 가치 판단에 대한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고 그쵸. 사실 사람들이 안 움직이면 더 평화로울 수도 있는데 자꾸 움직이고 차지하려고 해서 전쟁도 생기고 그런 것도 있을 텐데 모르겠네요. 호기심이 나면은 그것을 접해보려고 하고 접한 다음에는 갖고 싶어하고 갖고 난 다음에는 아니, 움직이려면 일단 체력이 있어야 돼. 사실 너무 자연스럽고 뭐 당연한 일이 아닐까 싶기는 해요. 태양이 존재하는 한 힘에 의해서 모든 항성은 움직이고 그 항성들이 움직이니까 할 수 없이 자연은 너무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되고 그 자연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또 움직이게 되고 앞부분에 그런 내용도 있었던 것 같아요. 움직이지 않는 건 하나도 없다. 뭐 우주에 다 움직인다. 그쵸. 정지된 것 같아 보여도 다 움직인다 이런 얘기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소리 부분에도 약간 저는 보면서 되게 고요한 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매 순간이 한 번도 우리가 듣지 못할 뿐이지 고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 우주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고요한 순간은 없지 않나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지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움직임도 그쵸. 너무 자연스러운 부분인데 이제 여기에 뭔가를 많이 막 찌개를 끓였는데 엄청 건더기가 많아. 난 국물에 먹고 싶었는데 건더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맛이 약간 살짝 주요된 맛이 뭔가 약간 살짝 제가 어제 시켜 먹은 된장찌개 딱 끓였어. 아, 그래? 딱 그랬어? 너무 많이 들어있는 거야. 지금 보니까 저 표사 뒷표지에 강아지가 너무 귀엽다. 너무 아니 이게 지금 다 연달아서 이런 거 너무 닥슨트야 아니면 닥슨트 맞아 닥슨트 강아지 몸에다가 바코드를 넣었고요. 그러니까요. 소리는 스피커? 네 스피커에다가 바코드를 넣었고 이거는 본다는 눈에다 커플 눈썹 같은 걸로 바코드를 처리한 네. 거네. 시각적인 장치를 되게 재밌게 하는 작가들이고 그 맛에 더 들려서
지금 막 열심히 이제 정진하고 있는데 아 조금만 나는 짬뽕이 안 되게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 마지막 거는 좀 약간 살짝 그런 부분이 욕심을 많이 부려서 네, 네. 충실하게 하기는 했지만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하지만 뭐 현란하네요. 화이트 레이븐스 유럽 디자인 어워드 라미 콩크르 그린 아일랜드상 아, 화려합니다. 뭐. 내가 부족하다고 얘기하지만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상을 막 휩쓸고 있는 책이에요. 아, 근데 다 비슷하게 느끼기는 할 것 같고, 근데 뭐, 그래도 어쨌든 비교해 봤을 때 뭐, 이 움직이다가 조금 어렵고, 버겁다는 느낌이 들긴 해도, 절대적으로 이렇게 훌륭하다는 생각은 계속 들고, 네. 이 작가들이 계속 이런 식의 작업을 또 어떻게 다르게 보여줄지도 기대되고. 맞아요. 되게 기대가 돼요, 계속. 맞아요. 전쟁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안정적인 상황에서 또 작가가 작업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맞아요. 그리고 또 전쟁을 겪고 난 뒤에 이 작가들이 어떤 이야기를 할지 좀 더. 우리가 론도의 노래를 빼먹었는데 론도의 노래도. 그때 전쟁에 관한 얘기죠. 그런 얘기 있었잖아. 그죠? 네. 조금 이번에는 그러니까 움직이다와 연달아 나는 본다 이렇게 했었으니까 이제 다음엔 조금 뭔가 좀 서사적인 게 있는 그런 얘기를 좀 기대하게 되기도 하고 네. 올해 안에 빨리 전쟁이 끝나고 네. 내년에 또 정진하여 또 새로운 작품들이 나오기를 아직 젊은 작가들이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한참 이제 막 무르익고 무리고 있어서 네. 그리고 또 부부가 같이 호흡을 맞춰서 이렇게 한다는 것도 되게 멋있어요. 맞아요. 네. 쉽지 않은 그렇죠. 이런 부부가 흔하지 않네. 귀한 부부. 귀한 부부. 폴란드의 미지엘린스가 네. 그 부부와 함께 동유럽의 양대 부부. 맞아. 아, 프랑스에는 그 이찌놀이가 있잖아요. 이찌놀이가 있고 그래서 아, 커플들이 그렇게 또 있네요. 굉장히 맞아요. 네, 독특한 커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빨리 정상이 돼서 새로운 콘텐츠를 만나보기를 한번 기대해 봅니다. 다들 이 작가를 좀 응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로마나 로맨션 안드리 레시브 힘내십시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한마디씩 했나? 거의 마무리 멘트를 한 것 같기는 해요. 어떤 면에서는 논픽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막 더 이렇게 들어가서 세밀하게 잘 보지 않게 되잖아요. 이게 더 어른이 될수록 근데 뭔가 이렇게 같이 얘기를 또 나누고 나니까 한 번 더 좀 깊게 봐야겠다. 특히 이제 마지막 책 같은 움직이다. 경우는 네, 조금 더 마음의 여유를 갖고 한 번 한 장씩 넘겨 보려고요. 진짜 좀 깊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사실은 아까 자백했지만 이런 책을 사서 보고 아 옛날에도 자백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그림만 봅니다. 자세히 읽지 않습니다. 자백이 아니고 자백인 이유가 뭘까 막 이랬는데 아 그거였구나. 네. 근데 그렇게 봐도 충분히 즐거울 수 있답니다. 아,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필요할 때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또 봐도 새롭고 물론 뭐 많은 그림책들이 그렇지만 논픽션 그림책에 또 그런 재미가 있어서 요즘 그림 작가분들한테도 맨날 논픽션 하자. 논픽션에 멋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라고 맨날 약을 팔고 있어서요. 아, 그렇지. 아, 네. 힘든 약을 파시는군요. 네. 같이 죽자 이거죠. 네. 아니 근데 시도에 불만은 한데 네. 사실 작가한테 희생을 요구하는 면도 있어서 우리나라의 논픽션 제작은 뭐 출판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열정 페이를 내는 거죠. 작가 위시한 모든 사람들이 몇 년 뒤에 올 결과를 생각하면서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하지만 시도는 계속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점점 올라오지 않나 싶어요. 이거를 즐기는 독자들도 점점 조금씩 많아지고 그런 시도도 점점 많아지고. 근데 생각해보세요. 우크라이나가 경제적으로 뭐 완전 대국이 아닌데도 이런 작가가 탄생이 돼서 유럽을 석권하고 전 세계에 팔려나가고 있죠. 그렇죠. 전 세계에 지금은 팔려나가고 있고 그게 불과 한 이 친구들이 데뷔해서 이렇게 되기까지 10년 정도 걸렸거든요. 우크라이나에서도 가능한 일이라면 대한민국에서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런 논픽션 독특한 시각적으로 아름다운 논픽션 작업을 하는 작가들이 다 유럽에
조금 마이너한 출판이 막 그렇게 발전하지 않은 뭐 폴란드나 우크라이나 뭐 저기 또 포르투갈, 스웨덴 체코 이런 네네네 그런 독립 출판사나 자금 출판사에서 작가들이 이런 시도를 해서 전 세계로 이렇게 되는 경우가 꽤 있어서 우리도 해볼만 쉽지 않지만 좀 예, 자기 혹시 관심 이쪽에 있다면은 많이들 시도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